버스트가 프로그램이 하나가 들어갈 적에 CPU 버스트 이어서 IO 버스트가 꼭 와야 되고 IO 버스트가 끝나면 또 CPU 버스트가 꼭 와야 되고 해서 CPU 버스트, IO 버스트가 항상 이렇게 번갈아 나가면서 나온다고 내가 설명을 했던가 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 근데 CPU 버스트, IO 버스트가 꼭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는 건 아니다는 게 내 말이야. 긴 CPU 버스트가 있고 긴 IO 버스트가 있어. CPU 버스트 다음에 또 CPU 버스트가 나오는 경우가 저 케이스 아니야. 긴 CPU 버스트가 있는 경우지. 그렇지? 그래서 저렇게 CPU 버스트만 긴 게 나타날 수도 있고 IO 버스트가 긴 게 나타날 수도 있어. 너들 저 OMR 카드 시험 보고 나서 그지? 그거 읽어드리는 거는 IO 버스트가 무지막지 긴 거지. 60만 학생 거를 다 읽어드려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 있잖아. 연산은 뭐 아주 짧게 이루어질 거라고. 됐지? 그래서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CPU 버스트가 긴 경우에 저게 다섯 단계의 스케줄링 상태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봐. 자기 백지에 요 경우에 스케줄링을 이렇게 다섯 단계 있지? 이걸로 스케줄링 한번 그림 그려봐. 30초 내에 끝내. 쫙 그림 끝이야. 해봐. 성분 그려봐. 저거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려봐. CPU 버스트가 길면은 타임 컨트롤 끝나면 그냥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CPU 버스트가 짧으면은 다른 그 CPU 버스트 끝나면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야?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타임 컨트롤 잘 들어봐. 타임 컨트롤 일정하지 않습니까? 타임 컨텀보다 CPU 버스트가 길면은 타임 컨텀이 끝나는 시점에서 어떻게 되니?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만약 걔는 어디가? 돌던 놈은 어디가? 레디 상태로. 이게. 맞아. 또. 그럼 만약에 CPU 버스트가 이 말 알아들었니? 네. 또. CPU 버스트가 이제 IO 때문에 먼저 끝나면은 타임 컨텀보다 짧으면 얘는 이제 슬립을 하고 그렇지.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라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가 말로 다 했어. 내 말은 저게 열 번 돌잖아. CPU 버스트가 타임 퀀텀보다 10배 길다고 얘 관점에서 저 스레드 관점에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어떻게 그려? 뉴에 들어가서 레디 아니야? 이렇게 열 바퀴 돌아. 끝이야. 맞아, 틀려. 근데 그걸 왜 못 그래요? 마, 이거. 어? 런을 안 하고 레디. 이게 런 있잖아. 이게 레디고. 레디에서 런을 갔다가, 다시 레디 왔다가, 런 갔다가, 레디 왔다가, 이렇게 열 번 반복한단 말이야. 이견 있어? 그걸 못, 왜 못 그려? 왜 그래? 얘가 왜 레디로 가? 아, 저 런에, 러닝 얘가. 돌아야 되니까. 근데 언제 이리 와? 자기 그 타임 컨텐 끝나면 언제 이리 가? 어? 스케줄러가 골라주면 자기를 선택해주면 얼마나 기다릴지 몰라, 그지? 스케줄러가 골라주면 갔다가 또 자기 타임 컨텐 끝나면 이리 오지. 반복되는 거야. 이거 해볼까? 아요 이거 타임 컨텐 세 개 들었어. 세 개만큼 길게 해. 해봐. 그려봐. 해봐.
밑으로 세 바퀴 돌아? 거짓말. 누가 그랬어? 손 들어봐. 야, 거짓말 해도 괜찮아. 자신있게 해. 남자들인데. 누가 그랬어? 왜 궁금거려? 뭐가 문제야? 어? 어? 밑으로 이렇게 세 바퀴 걸었냐? 어? 아, 문제가 틀렸어? 틀린 문제야. 아요가 어떻게 타임 퀀텀 세계를 갔냐? 정신 차려. 아요가 왜 타임 퀀텀 세계를 못 가죠? 아요 버스트는 타임 퀀텀 세계를 왜 못 가죠? CPU 버스트는 타임 퀀텀 10개를 갔는데. 끝나는 시간을 잘 들었어. 응? 어, 끝나는 시간을 몰라. 아요지만 알아. 그래서 긴 아요더라도, 응? 어?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 길더라도 이거는 인터럽트 한 번만 떠요. 그지? 그래서 이건 타임 퀀텀 개념이 없어. 아요, 이 속에 들어가서 잠잘 때는, 이 속에 들어가서 잠잘 때는, 이렇게, 이게 무슨 큐냐? 어? 이게 뭐냐? 슬립이지? 이건 무슨 큐라 그래? 어? 자냐? 무슨 큐냐? 잘 때, 잠잘 때 가서 달라붙는 큐 이름이 뭐야? 오케이. 이게 슬립 큐고 여기에 달라붙는 얘들이 뭐니? 뭐가 달라붙어? 얘들이 뭐니? 내 그린박스 얘들이. 어? 뭐냐? CPU? 어? 야, 얘가 뭐니, 그럼요, 얘가? 왜 내가 이걸 여러 개 그려? 이쪽에 그릴 때는 내가 매번 여러 개 그리지? 어? 하나만 안 그리고. 얘와 얘가 뭐가 달라? 디바이스 종류가 다르지? IO는 이게 뭐냐? 디바이스에 다른 종류를 매달고 있는 줄이야. 오케이? 얘는 디스크고, 얘는 CD고, 그렇단 말이야. 얘는 모니터고, 또 키보드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사각, 얘들은 뭐니, 그럼? 이게 뭐야? 스레드야, 이놈아. 스레드는 얘가 프로세스야. 얘 어디서 왔어, 얘는? 여기서 돌던 녀석이야. 러닝에서 CPU 차지하고 놀다가 얘가 슬립에 들어오지? 슬립에 들어오면 얘가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예를 들어서 디스크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어서 왔으면 디스크 이 뒤에, 제일 뒤에 이게 얘가 왔다가 이리 가서 여기 매달린단 말이야. 언제까지 매달려 있어? 디스크 아이오가 끝날 때까지. 디스크 아이오 어떻게 끝나니? 아직 얘기 안 해줬지만 디스크는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헤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헤드가 기계적으로, 그치?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한 방에 다 읽어버린다. 쭉 헤드가, 어? 이게 그 디스크 헤드가 한번 쭉 들어가고 한번 쭉 나오면서 이거 한 번에 다 처리하거든. 그래서 이 줄이 줄줄 매달아 놓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이 트랙 여기를 읽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요 디스크의 서피스야. 디스크 면이라고. 어? 그러면 얘는 여기를 이 안쪽에 여기 가운데냐 여기 읽어주세요 부탁하고 얘는 이 바깥쪽 이만큼 읽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빨리 돌지? 분당 몇 바퀴 돌아? 7200바퀴 돌아. 그러면서 샥 헤드가 한번 들어가면 쫙 다 읽지. 읽고 쓰고를 한 번에 다 한다고. 그래서 요게 디스크 아이오 같으면 디스크 아이오 여기 쭉 다 붙어서 한 번에 쭉 처리하고 그러면은 한 번에 처리하는 그 프로세스를 전부 다 깨워. 하나씩 깨울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다 한꺼번에 깨울 수도 있어. 아이오가 처리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슬립하고 있다가 여기 디스크 오퍼레이션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여기 다 집어넣는다고. 아이오가 디스크 아이오가 끝이 났으니까 됐니? 그게 아이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설명이요. 오케이? 형식이 공부 다 했니? 내 말 알아들었어? 딴 생각 했어?
알아들었어? 교수님 저거가 디바이스 스테이트 테이블이랑 뭐가 틀려요? 디바이스 뭐? 디바이스 스테이트 테이블은 또 다른 얘기다. 이 밑에 나중에 아이오 할 때 가르쳐 줄게. 일단 스케줄링만 알아. 그래서 이 얘기에서 내 말은 이게 아이오 버스트가 시간이 긴 거는 여기 가서 얼마나 기다릴지 몰라. 이거는 기다리는 거는 자기 이 CPU 타임 퀀텀하고 무관한 얘기야. 다른 얘기라고. 다른 얘기에서 얘 아이오 큐에 들어가서는 오랫동안 기다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디스크가 일이 굉장히 많으면 빨리빨리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CD는 굉장히 느리지. 느려서 저 CPU 타임 퀀텀과 무관한 얘기야. CD 디바이스는 또 키보드는 뭐 이 스캔F를 했는데 프로그램에서 스캔F를 하면 키보드에서 키를 쳐줄 때까지 기다리지. 근데 너들이 프로그램을 돌려놓고 키 치는 거는 이 마음이잖아. 그게 타임 퀀텀이 지나간다고 마음이 급해서 빨리 치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유저가 키보드를 칠 때까지는 저거는 무한히 기다릴 수도 있어. 굉장히 오래 기다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IO는 타임 퀀텀이 굉장히 길어도 된다. 그래서 타임 퀀텀 개념과 IO는 서로 연결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 다시 문제로 가면 이 IO 버스트가 세 개의 타임 퀀텀만큼 시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렇게 세 바퀴 돌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응? 그럼 문제가 틀린 거야. 근데 시험 문제 낼 때 틀린 문제를 자꾸 낸다. 그러니까 답을 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 문제가 옳은 문제인지 틀린 문제인지부터 구분해야 돼. 그래서 문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답을 줘봐. 그게 답이야. 또. 인스토그램 그 CPU 버스트 보면은 8ms가 평균적으로 이제 가장 긴 시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100ms가 평균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사인적으로 되게 긴 시간 아닌가요? 그거는 그럴 경우에 저게 8ms가 돼야 되겠지. 100ms라는 거는 임의로 정한 거고 그 히스토그램 보기 전에 뭐 그러면 이제 히스토그램 상에서 8ms가 가장 일반적인 CPU 버스트 시간이더라라고 하면 타임 퀀텀을 8ms로 정하는 게 가장 좋겠지. 그 타임 퀀텀에 적정한 시간을 잡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으로 프로그램을 분석을 한 거니까 그거랑 다른 얘기로 보면 안 돼. 같은 얘기야. 그지? 스케줄을 하는데 지난주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거가 스케줄링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 프로세스냐, 스레드냐, 그 얘기 한참 했었다. 스레드란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뭐였니? 왜 우리가 스레드가 필요해? 응? 프로세스 만드는 거가 효율적인 거지. 프로세스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뭐가 효과적이야? 시간이 더 길어. 프로세스를 왜 만들어? 스레드는 왜 만들어? 왜 만드니? 프로세스를 나중에 프로세스도 이렇게 정말 필요가 생기는데 스레드를 만드는 걸 한 프로세스 안에서도 더 쉽게 할 수 있어. 맞고 내가 그 전에 그것보다 더 전 단계에 질문했다. 스레드 프로그래밍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진짜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많이 안 해봤지? 손 확 들어. 지금 한 20명도 안 해봤다. 스레드 프로그래밍 하는데 시험 낸다. 내일 모레. 알았어? 이렇게 해서 돌려봤더니 뭐가 나오더라. 그 문제 낼 거야. 스레드는 왜 필요하니? 프로세스는 왜 필요하니? 응? 여러 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 번에 같이 돌리기 위해서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스레드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고 프로세스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
요줄 줄줄 빨간 옷 여학생아, 네가 대답해봐. 그 앞에서 줄줄 쫙 와보자. 스레드나 프로세스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 OS에서. 어? 통신이 왜 갑자기? 답은 맞거든. 그건 전부는 아닌데, 아,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없으면 통신을 못한대. 어, 틀린 말은 아니야. 맞아. 그 앞에. 그러면 오, 비학생, 어, 네가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 봐봐. 답이 여러 개다. 질문이 뭐니?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 어? 멀티 프로세싱을 못해. 그것도 맞다. 근데 너무 답을 어렵게 생각해. 내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돌지 않아요. 그지?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없으면 프로그램이 돌질 않아.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만든 거야. 생각해봐.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릴 건데? 어? 너들 어셈블리에서 가장 무식하게 프로그램을 돌려봤니? 가장 원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돌아?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간에 배웠지? 어떻게 하면 돌아? 응? 프로그램을 딱 한 줄이 있어. 로드 어큐뮬레이터 그거 어떻게 돌려? 이거 어떻게 돌려? 프로그램 딱 한 줄이야? 어셈블리 한 줄이야? 저거 어떻게 돌려? 너들 대학교 3학년 맞아? 저거 어떻게 돌려? 그 앞에 아, 저 추진되는 줄이 있지? 어. 이 학생 앞에 니다 안마 어떻게 돌아? 어, 지금 질문이 어디냐면, 얘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딱 한 줄이야. 이게 전부야. 얘 어떻게 돌려? 저 프로그램 한번 돌려봐. 돌려봐. 어서. 프로그램이 돈다는 게 무슨 뜻이니? 이게 프로그램 한 줄이 돌면 백 줄도 돌고 만 줄도 돌고 백만 줄도 돌 거 아니야, 그지? 한 줄을 어떻게 돌려? 못 돌려? 야, 저 어셈블리 딱 한 줄이 있는데 무슨 스레드가 필요하냐? 어셈블리 시간에 어셈블리 CPU에 메모리가 하나 딱 있고, 응? 저걸 돌려야 돼. 저걸 어떻게 돌려? OS도 없어요. OS가 없어. 아주 원시적으로 돌려봐. 어떻게 돌려? 황당해? 질문이? 어? 그 앞에 친구야. 답할 수 있겠니? 못하겠어? 어, 저, 미스터 고 건너뛰어서 너 차례다. 어. 메모리 올려가지고. 메모리 올려서, 그 다음. 메모리 올리면 도냐? 진짜 심각하네. 누가 알아? 야. 내가 물어보는 거는 너들이 대학교 3년을 다니면서 저 프로그램 한 줄 하나가 어떻게 도는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 바보 같은 질문이야, 그지? 그래도 바보 같은 질문에 똑똑한 답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돌아? 어셈블리 배웠잖아.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어셈블리 시간인데. 이게 CPU고, 이게 메모리 아니야. 이 메모리에다가 로드 어큐뮬레이터에 3000번지 이렇게 써놨잖아. 그지? 이러면은,
이게 메모리니까 여기 어디에 3000번지가 있을 거를 치라고. 그치? 3000번지의 값이 FF가 있어. 이거 돌리라는 얘기거든. 어큐뮬레이터 어딨니? 이게 CPU 아니야. 여기 어큐뮬레이터 있지? 그치? 어큐뮬레이터 속에 3000번지에 있는 내용을 FF를 이렇게 갖다 놓으라 이 뜻이야. 그치? 이거 어떻게 돌아? OS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직 CPU와 얘만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도니? 이 예를 들어서 이 주소가 00번지라고 쳐. 어? 얘가 돌리면 어떻게 하면 돼? 응? 제일 처음에 뭐부터 움직여야 돼? 제일 처음에 태초에 뭐부터 움직여야 돼? 어. 프로그램 카운터가 움직여야지. 어? 이 CPU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움직여야 돼. 얘가 어디 가야 돼? 얘가 00번지를 포인팅하고 있어야 돼. 그지? 왜 얘가 01번지에 포인팅 안 하고 00번지를 포인팅하니? 응? 이 CPU에 리셋 버튼 있지? 그지? 너들 꾹 누르는 거 있잖아. 그 리셋을 누르면 얘가 00으로 가도록 만들어놨어. CPU 만드는 애들이. 어? 리셋을 꾹 누르면 얘가 이리 간다고. 그지? 그러면은 놔뒀다가, 그래서 너들이 기계 고장나면 리셋을 누르는 거야. 리셋에 가면은 그 첫 번째 기계가 고장났을 때 비상 대책을 거기에 집어넣어놨다고. 그래서 리셋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서 리셋을 손을 딱 빼면 벌써 돌기 시작한다. 클락이 걸려서 첫 번째 클락이 먹을 거 아니야. 먹으면 얘가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으니까 얘는 기계적으로 얘를 가져간다고. 가져가서 옛날에 배웠던 거 있지? Instruction Fetch, 뭐지? Decoding, Executing, 뭐 이런 여섯 단계 있잖아. 그걸 시작을 한다고. 이 CPU는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 로드 어큐뮬레이터를 가져오고, 이게 OP코드 오프런드 아니야. 이 OP코드를 해독을 해봤더니 이게 오프런드가 필요한 명령어거든. 그래서 뒤에 오프런드를 가져온단 말이야. 오프런드를 가져와서 해독을 해봤더니 이게 3000번지에 있는 FF를 가져오란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FF를 갖다가 자기 어큐뮬레이터 속에 집어넣는 거야. 맞지? 이게 오직 CPU와 메모리만 있을 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 넣고 시동 걸면 부릉하고 시동 걸리는 거랑 똑같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단계야.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니? 이게 파일이, 이게 프로그램이야? 어? 한 줄짜리 프로그램이잖아. 어셈블리 프로그램이잖아. 근데 이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오고 CPU가 리셋을 딱 눌렀다 손을 떼면 이게 돌기 시작하지. 그럼 이거 프로그램이야? 어? 예. 아니야, 인마. 뭐야? 프로세스지. 돌기 시작한 상태잖아, 이미. 프로그램이 돌기 시작하면 프로세스라고 반복해서 가르쳐 줬잖아. 얘가 돌기 시작하면 이건 프로세스야. 그래서 프로그램과, 죽어있는 프로그램과 살아있는 프로세스를 구분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프로세스를 왜 만들었냐? 개념적으로 이거는 돌아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필요한 개념이야. 프로세스라는 거는 프로세스라는 게 없으면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다고. 말을 거꾸로 하면, 그치? 스레드도 똑같아.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방법이 프로세스야. 그래서 이게 워낙에 단순하니까, 딱 한 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게 이렇게 단순치는 않을 수도 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할 수 있어서 프로세스에다가 프로그램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PCB도 붙여놓고 뭐 여러 가지를 붙여놓거든. 그건 그 다음 얘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 줄 다 봐. 가장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왜 필요하니? 프로그램을, 그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어요.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방법이 프로세스와
스레드란 개념을 도입을 해서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프로세스나 스레드의 상태 천이가 생기는 거라고. 돌기 시작하니까 얘가 CPU 러닝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IO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슬립도 하고 레드도 간다고. 이해되니? 이거보다 더 원시적인 건 없다. 이게 가장 원시적인 거다. 그래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그러면 프로세스에서 스레드를 왜 우리가 구분을 했니? 프로세스란 개념에는 뭐와 뭐가 속해 있어? 응? 뭐와 뭐가 속해 있어? 너부터 다시 뒤로 들어가 봐. 공부를 얼마나 안 하나 계속 확인하자. 하나의 프로세스 속에는 어떤 개념 두 개가 포함되어 있니? 리소스. 또? 스케줄러. 맞는데, 그보다 더 나이스하게 좀 얘기해 주면 안 되겠니? 상태. 응? 상태 아니, 아니야. 프로세스란 개념 속에 뭐가 두 개가 들어있어? 미스터 고 뒤에. 이제 답변 못하면 저 뒤에 벽에 갖다 붙기, 자동으로. 한 시간 동안 서서 벌서기. 하나의 프로세스란 개념 속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치? 그래서 그 두 개의 개념을 분리를 했어. 그치? 뭐가 들어있지? 하나의 프로세스는 두 개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분리를 했어요. 스레드로. 그 중에 하나가 스레드로 분리를 했어. 그 분리한 이유가 뭐냐는 게 내 질문이야. 내 저 서 있는 친구들아, 내 질문 이해했어? 어? 내 질문은 이해했니? 벌써 해야 돼? 생범이? 유니버브 스케줄링이랑 유니버브 리소스 오너십. 맞다. 이해했어? 저 뒤에 서 있는 친구들아. 어? 크게 말해. 뒤로 돌아서. 너 지난번 이 학생 하는 거 봤지? 딱 일어서 또 의자를 딱 깔아감고. 뒤로 서서 얘기해줘. 유니버브 리소스 오너십이랑 유니버브 스케줄링. 기억 안 나니? 기억 안 나? 지난주에 내가 얘기해 준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어? 저기에 저렇게 딱 한 줄이 돌 적에 스케줄러란 거를 프로그램하고 프로세스는 이제 구분했지. 프로세스가 없으면 저 프로그램이 안 돌지. 그치? 근데 저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잖아. 나봐. 화가 잔뜩 나있어, 얼굴에. 나한테 화내지 말고 자신한테 화내. 이제 프로세스가 있어야지 이제 프로그램이 돌 거 아니야. 그래서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프로세스란 개념 속에는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리소스를 갖고 있는 그릇이야. 저 프로세스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리소스를 저 프로세스란 그 속에 다 담아놔야 돼.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가 스케줄링의 대상이 되고 스케줄링의 유닛이 됐지. 그게 내 지난번에 파워포인트, 이 색깔 있는 파워포인트 말고 흑백으로 된 파워포인트에 설명을 해줬어요. 기억나? 그래서 유닛 오브 스케줄링이 두 번째고 그 리소스를 담는 그릇, 이게 1번이야. 그게 이 두 개의 개념이 프로세스 속에 하나의 프로세스란 개념 속에 두 개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복잡하잖아. 복잡해서 유닛 오브 스케줄링을 스레드로 분리를 했단 말이지. 그게 지난주에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 줬는데 요게 프로세스가 됐거든. 그치? 프로세스가 됐는데 이 속에 이 바깥에 요게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의 그릇이야. 자원의 그릇이라고. 요 얘가 필요, 얘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일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개 메모리도 있고, 타임 퀀텀도 있고, 이렇게 자원들이 담아두는 그릇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게 1번. 두 번째, 얘가 이제 꼬물꼬물하고 돌아가니까 이게 스케줄링의 대상이 되고 스케줄링의 단위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스케줄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 속에 이게 유닛 오브 스케줄링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두 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야. 그래서 야,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프로세스로 만들어놨던 이 두 개의 개념이 혼재돼 있어. 그래서 야, 이걸 좀 더 나이스하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얘를 분리한 거야. 얘를 밖에 끄집어내서 이게 이름하여 스레드라고 라고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리를 했어. 자원의 그릇하고 유닛 오브 스케줄링 분리를 딱 해놓고 보니까 이게 나이스해진 거야. 그래서 아, 그러면 스레드를 하나만 만들지 말고 두 개를 만들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지. 하나의 자원의 그릇 속에 스레드를 이제 여러 개 만들기 시작했다고. 이게 멀티 스레드라고. 됐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프로세스를 스케줄링 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레드를, 이게 유닛 오브 스케줄링이니까 스레드를 스케줄링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게 지난주에 2시간 동안 떠들어댄 거야. 2시간 동안 떠들어대서 가르쳐 줬는데 모르니까 뭘 쓰고도 남지? 이해했니? 저 키 큰 친구야. 니부터 대답해봐. 한 번 더. 니가 이해한 말을 내가 이제 너들이 안 믿기 시작했어. 내가 말을 해주면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확인사사 하자. 내가 방금 얘기해 준 걸 니가 해석하, 니가 이해한 대로 한번 말해봐. 주어부터 말해, 주어부터. 주어와 두 가지식으로 말해. 첫 번째가 담는 그릇이고요. 주어가 뭐냐? 주어가 뭐니? 첫 번째가 주어일 수는 없잖아. 뭐뭐는 프로세스의 개념이. 그렇지. 프로세스의 개념은 유닛 오브 스케줄링. 내가 찾아서 가르쳐 줄게. 이놈들. 여기 이거 기억나? A process can be viewed two ways. 하나의 프로세스는 두 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첫째가 유닛 오브 리소스 오너십이잖아. 그치? 자원을 담는 그릇이고, 둘째가 유닛 오브 스케줄링이지? 이 얘기야, 지금. 무지 중요한 얘기야. 말해볼래?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유닛 오브 리소스 오너십을 해서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유닛 오브 스케줄링으로서 안에 있는 스레드가 스케줄링 선택을 함으로써 둘 수 있게 하는 게, 스레드를 프로세스 선택해서 둘 수 있게 하는 게 개념입니다. 브릴리언트. 이제 알았어? 너 오늘 공부 저기 등록금 낸 값 했어? 아니야. 아, 오늘 거 아니야 임마. 이거는 지난주 거야. 너는 이제 엄마한테 돈 받아서 학교 갖다 낸 그 엄마한테 고마움을 한 거야. 네가 얼마나 공부 안 했는지 보이니? 공부하자. 오늘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 자,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하는데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 응? 우리 이 방에 사람이 8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니? 내 눈에는 너들이 다 이뻐 보여. 근데 젊은 너들 눈에는 누구는 잘생겼고 누구는 못생겼고 누구는 키가 크고 작고 누구는 인기 없고 없고 그런 걸로 구분하지? 그치? 사람을 내지는 상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잖아. 그치?
똑같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여러 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평가할 기준이 뭔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기준으로 삼은 것들이 지금 여기에 분리 다섯 개야. 다섯 개 총알로 적어놨다고. 첫 번째가 뭐니? 그 뒤에 그 이 학생 뭐니? CPU의 활용도는 keep the CPU as busy as possible. ASAP제. 그 가능한 한 CPU를 많이 바쁘게 하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자. 여기 CPU가 어디 갔어? 지워버렸나? 여기 상태 처리도 다섯 개 그려놓은 거 있지? 이거잖아. 여기 러닝이 있지? 러닝이 실제 CPU를 차지하고 도는 놈이지? 이 러닝에서 CPU를 가능한 한 많이 바쁘게. CPU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좋은 스케줄러야. 왜? 왜 그래? CPU가 비싼 놈이거든. 비싼 CPU니까 놀리지 말고 열심히 부려먹어야 돼. 그치? 그래서 CPU를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은 알고리즘이다. 됐지? 미스야,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 두 번째 좋은 알고리즘이냐 아니냐의 평가 기준은 스루풋이야. 스루풋의 의미는 뭐냐면은 number of processes야. 프로세스의 개수. That complete their execution, 수행을 완성하는 프로세스의 개수. Per time unit, 단위 시간 내에. 됐니? 단위 시간 내에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개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야. 이해됐어? 어떤 1초면 1초 안에 프로세스가 돌기 시작해서 그 프로세스가 완전히 끝이 나는 그 개수가, 어떤 알고리즘은 10개고 어떤 알고리즘은 5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10개를 완성을 시키면 그게 더 좋은 알고리즘이란 말이야. 오케이? 또 자, 세 번째 기준은 턴어라운드 타임이야. 턴어라운드 타임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amount of time to execute a particular process, 하나의 특정 프로세스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해됐니? 턴어라운드 타임은 하나의 특정 프로세스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턴어라운드 타임이야. 그 턴어라운드 타임이 어떻게 됐다고? 짧을수록 좋은 거야? 길을수록 좋은 거야? 짧을수록 좋은 것 같다. 그지? 시간이니까. 시간은 작게 걸릴수록 좋다. Waiting time. 기다리는 시간은 당연히 스케줄러 입장에서 짧게 걸릴수록 좋은데 amount of time a process has been waiting in the ready queue. ready queue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여기다, 그지? 여기 러닝이고 여기 노란 거가 레디 큐잖아. 요 레디 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나의 프로세스를 집어넣어 놓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이다. 그래. 응답 시간이야. response time, 응답 시간이란 의미는 amount of time it takes from when a request was submitted,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들어간 다음 시간부터 until the first response, 첫 번째 프로그램이 돌면서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이 response time이야. 예를 들면 MS Word를 돌렸는데 MS Word를 돌렸는데 MS Word가 첫 번째 화면에 딱 뜨는 시간 있지? 그저 뭐가 뜨냐? 이렇게 빈 박스가 뜨지? 그 시간이 딱 뜨는 데까지 시간. MS Word의 그 글자 입력하는 그 시간이 아니다. 저거는 내가 MS Word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따닥 했을 적에 따닥 하고 나서 그 다음에 Word가
돌고 화면에 적어도 워드가 뭔가 반응을 나타내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뭐라고? 그 시간이 뭐라고? 리스폰스 타임이야. 됐어? 그래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평가하는데 저렇게 다섯 개의 잣대를 갖고서 앞으로 평가를 해보자, 그런 얘기다. 근데 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최적화를 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맥시멈 CPU 유틸라이제이션, 아까 얘기했듯이 그지? CPU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되고 맥시멈 스루풋, 스루풋은 단위 시간당 종료되는 프로세스의 개수다, 그지? 맥시멈 스루풋이고, 그 다음에 미니멈 턴어라운드 타임, 턴어라운드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화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니멈 웨이팅 타임, 기다리는 레디 큐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최소화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니멈 리스폰스 타임, 시작을 하고 응답이 나오는 때까지 시간도 최소화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해보자. 프로세스 스케줄링 중에서, 스케줄러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first come first serve다. 이게 저기 어떻게 스케줄러 이 레디 큐가 다시 그렇게 그려야겠다. 민경아, 민경아, 민경이, 네? 너 민경이라며? 막 대답 안 해. 얘가 뭐냐? 이걸 왜 붙이냐? 오케이, 고마워. 자, 됐는데 이게 말이야, 이게 레디 큐 아니야.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이게 티피컬한 가장 간단한 first come first 스케줄링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뉴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웨이트 하다가도 이쪽으로 들어가, 그치? 또 러닝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쪽으로 들어가. 하여튼 제일 뒤로 들어가고 빼내는 거는 앞에서만 빼낸다고. 저 이게 first come first serve the scheduling 방식이라고 실제 이렇게 쓴다. 무지 간단하고 좋지. 복잡하다, 그지? 뭐 우선순위나 이렇게 스케줄러가 지난번에 그림 그렸듯이 이렇게 스캔하는 것도 없다고, 필요 없고 그냥 앞에서 하나씩 쪽쪽 끄집어내기만 하면 돼, 그지? 좋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야. 근데 예제가 프로세스가 P1, 2, 3가 들어가고 버스트 타임이 P1이 24초짜리고 이거는 아예 없다. CPU 버스트 타임만 따졌을 때 24 버스트 타임을 먹고 P2가 3, P3가 3일 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0초부터 시작해서 P1이 24 먹고 여기서부터 3 먹고 이렇게 P1, P2, P3가 돌거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그 크라이테리아 이 first come first serve 알고리즘의 평가를 하는 다섯 개의 기준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다. 그래서 웨이팅 타임은 P1이 웨이팅 타임 얼마니? 하나도 안 기다렸지? 들어가자마자 바로 시작했다, 그지? 자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0고 P2는 여기에 들어갔는데 재수 없이 앞에 긴 놈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그지? 얘가 P2가 이때 들어간 거 아니야. 거의 동시에 들어갔다고. 이 세 개가 동시에 딱 들어갔는데 얘가 조금 빨리 들어가는 바람에 얘가 24초를 먹고 얘는 상대적으로 24초만큼 기다렸던 거야. 그래서 이 P2의 웨이팅 타임이 24가 된 거라고. 그리고 P3도 거의 동시에 들어갔는데 이 앞에 두 개의 똥차 때문에 자기는 얼마 기다렸어? 27초를 기다렸다고. 됐지? 그래서 저렇게 했을 적에 average waiting time은 3개 더하기 해서 3을 나눴단 말이야. 그게 평균 값이잖아. 그래서 평균 17초 기다리는 효과가 난다. 됐니? 이게 first come first serve 알고리즘인데 좋아? 신동찬지? 왜? 너무 이게 앞에 긴 프로세스가 하나 들어와 버리면
뒤에 게 자꾸 너무 웨이팅 타임이 길어지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짧은 거 먼저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first come first serve scheduling인데 이거를 suppose 하기를 suppose that the process arrive in the order 도착한 order가 P2 먼저 P3 먼저 P2가 제일 먼저 P2가 P3가 그 다음 P1이 제일 나중에 도착했다라고 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이때 waiting time은 P1은 6초 기다렸고 그치? P2는 하나도 안 기다렸고 P3는 3초 기다렸었지. 그렇게 해서 average waiting time은 요거 더하기 해서 3으로 나눴더니 3이 확 줄은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앞에 했던 것보다 much better. 그치? much better. 그 다음에 convoy effect. 이런 것들을 convoy effect라고 하는데 convoy effect short processes behind the long processes. short process가 긴 프로세스 뒤따라오는 거를 컨버이 이펙트라고 하는데 컨버이가 뭐냐면 이 군인들 쓰는 말이야. 너 컨버이 이펙트가 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자랑이다. 그 시골에 가면 그 군부대 저기 이게 운전 배우는 그 부대를 뭐라 그래? 어, 저 군대 갔다 온 형들 운전 가르치는 그 부대 이름을 뭐라 그래? 야전 수송 교육이래. 야 이거 줄이지 마. 야전 수송 교육대 가면 이 운전을 가르쳐 주거든. 군대에서 운전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근데 그 트럭 있지 군인들 싣고 다니는 트럭 20대나 한 30대가 쫙 붙어가. 근데 걔들이 30대가 붙어가면 한 2, 3km가 돼 길이가. 근데 걔들이 천천히 운전을 가르치니까 앞에 이렇게 그 진칸에 뭐 빨간 깃대 노란 깃대 이걸 들고 있는 애가 하나가 있고 이걸 보고 뭐가 운전하나 봐. 근데 걔들이 가면 그 뒤에 그 민간인 차량이 얼마나 뒤에 밀리겠어. 천천히 가니까 운전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게 컴포트 이펙트야. 군대에서 물자 수송하는 걸 컴포이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물자 수송. 군인은 80km 이상 못 달리는 거지. 군인은 80km 이상 달리면 안 돼. 그래서 걔들은 무조건 80km로 상한으로 맞추는데 그 뒤에 이제 차가 막히는 것 때문에 컴포이 이펙트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앞에 군인들이 가는 긴 차, 느린 차고 그래서 빠른 차들이 뒤에 막혔다는 의미야. 됐어? First come first serve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shortest job first.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이 queue에 ready queue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짧은 프로세스를 먼저 돌려주니까 average waiting time이 적게 걸리고 더 좋더라 하는 걸 금방 배웠어.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first come first out을 하지 말고 shortest job first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짧은 job을 이 큐를 쭉 뒤져서 먼저 끄집어내서 돌려버리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알고리즘이 되지. 그치? 그래서 이게 ready queue처럼 이렇게 뒤에서 넣고 앞으로 빼지 말고 이 queue를 버리고 double linked list로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더블 링크드 리스트가 됐으면 이게 시간이 버스트 타임이 뭐 5초, 3초, 7초, 6초 뭐 이렇게 적게 했었는데 그지? 쫙 스캔을 해서 제일 짧은 놈이 얘놈부터 먼저 돌리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누가 짧아? 5초짜리가 짧구나. 얘 돌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shortest 한 job first가 되는다고. 됐지? 말이 길다 그지? 그러니까 이 길이를 이용을 해서
프로세스의 스케줄링을 하는 데 쓴다. 길이가 짧은 거를 먼저 스케줄링 하는 것이 shortest job first다. 그래서 two schemes, 스킴이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한번 CPU가 CPU에다가 프로세스를 주어지면 그 한번 CPU를 차지하고 도는 그 프로세스의 CPU 버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cannot be preempted, preempted 되지 않는 것, she non-preemptive야. 아주 지저분한 예를 들었지? 기억하라고? 뭐야? 화장실 얘기 기억나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감나두는 게 non-preemptive다, 그지? 그 다음 만약 새 프로세스 도착한 것이 도착한 새 프로세스가 with the CPU burst length가 새로 도착한 프로세스의 CPU burst 길이가 현재 current executing process의 remaining time보다 현재 CPU를 차지하고 도는 프로세스의 잔여 시간보다 잔여 그 burst 시간보다 더 짧은 게 들어왔어. 어? 지금 프로세스는 이미 쭉 돌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의 잔여 시간보다 더 짧은 게 들어오면 바꾸겠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shortest job이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허용치 않는 게 shortest job first지. 그지? Then preempt 됐잖아. 바로 그 순간에 바꿔치기 한다고. This scheme, 이 스킴이 is known as the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Shortest job first에 한 단계를 더 나간 것이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야. 그러니까 잔여 시간과 지금 막 들어온 프로세스의 burst 시간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두 개를 둘 중에 더 짧은 놈을 먼저 돌려준 거야. 그러려면은 현재 돌고 있는 프로세스의 시간의 길 경우에 바꿔치기 해야 되잖아. 그치? 지지문한 얘기로 화장실에 뒤를 덜 본 상태에서 끄집어내는 게 이 케이스다. 그치? 그게 이름하여 프리엠티브라고. 맞지? 그래서 shortest job first와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구분해. 뭐? 짧다는데요. 리메이닝 타임이 시간이 CPU 버스트 타임이 짧다는 얘기야. 프라이오리티랑 지금 상관없는 얘기다. 아직 프라이오리티란 개념이 도입되기 전 단계야. 됐니? 다만 이 CPU 버스트 시간이 짧다는 거야. 지금 버스트 시간이 기냐 짧으냐 오직 이거 하나만 갖고서 얘기하고 있다. 버스트 시간은 이렇게 측정 어떻게 측정하냐고? 측정 못해. 그냥 개념적으로 지금처럼 예제에서 주어지는 거야. 이게 CPU 버스트 시간이지? 그냥 기본이야. 주어진다고. 뭐? 저번에 앞에서 배울 때 한 퀀텀 끝나면 스케줄러가 실행된다는데 근데 아까 먼저 들어오고 먼저 들어온 게 FCF에서 이 합추면 계속 이것만 실행되는 거예요.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는 그거랑 다른 거예요. 스케줄러 shortest job first? 아니요, 그 앞에서는 한 건도 끝나면 스케줄러가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이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 있었지? 아까 그 큐에 들어오는 거 그거는 타임 퀀텀 개념 없는 거다. 먼저 들어오면 무조건 먼저 처리해 주니까 타임 퀀텀 개념 없이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무식한 놈이야. 또 최단 작업 shortest job first scheduling에서 그러면은 아주 시간이 타임 퀀텀 버스트 시간이 작은 프로세스가 무한대로 생성되면 그것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긴 놈 못 돌아. 긴 놈 자꾸 뒤로 밀리지? 자꾸 뒤로 밀리니까 긴 놈이 못 돈다고. 긴 놈이 못 도는 거를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무슨 용어가 있어, 그지? 뭐?
뭐라 그래? 아니, 예세 배우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야. 프로세스가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기다리면 지가 돌아야 되지. 근데 앞에 짧은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바람에 긴 놈이 계속 밀려서 못 돌아와요. 그런 걸 뭐라 그래?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 괜찮아? 어? 무한루프? 뭐라고? 어? 야야야 너들 남자 맞아? 벗어봐. 전부 궁신궁신하고 마냐? 아사라고 그러지? 굶어 죽는 거. 스타베이션. 남의 저 말을 못 알아들어서 눈을 껌뻑껌뻑한다. 맞아? 한국말로 아사야. 됐어? 그래서 자, 이 마지막 라인이 무척 중요하다. 요 슬라이드에서 shortest job is optimal. 요거 말이야. shortest job first. 짧은 것부터 먼저 돌려주는 것이 is an optimal. 이게 최적의 알고리즘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 없어. 됐지? gives a minimum average waiting time. 이 shortest job first가 average waiting time을 가장 작게 주는 것이고, for a given set of processes, 주어진 프로세스의 집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뭐? 그러면요. 프로세스가 뭐가 더 짧은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뭐지? 계산하는 시간 때문에 선입관처의 스케줄링과 더 길 수 있지 않을까? 맞다. 저게 내가 기다리는 질문이야. 저 친구 예서 배운 거야. shortest냐? CPU burst time을 아까 누가 질문했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질문했니? 아, 여기서 누가 질문했는데? CPU burst time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 어? 어? 몰라? 몰라. 그냥 여기서는 그냥 예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그냥 제시할 뿐이야. 다시 말할게. 너들이 짠 프로그램을 가만 봐. 왜 모르니? 이유가 뭐야? CPU burst time을 모르는 이유가, 모르는, 알기 어려운 이유가 뭐니? 응? 입력에 따라서 뭐? 프로세스를 어떻게 프로그램 짜는 거에 따라서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이거 원루프라든지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이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고, 또 처음 돌려보는 거라서 처음 돌려 두 번째 돌리면 아니야? 왜? 어떻게, 왜 몰라? 너들이 짠 프로그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있지? 어? 맞아? 요 포인트를 뭐라 그래? 프로그램이 이게 메인이 시작이 됐어요. 왼쪽과 오른쪽과. 왼쪽과 할 사람 가고 오른쪽과 할 사람 가지. 어떻게 결정나? 요게 컨디셔널 브랜치. 그치? if then else 잖아. 요런 것들, 요거는 스위치 같은 거. 세 개짜리로 들었어. 여기가 스위치 같은 거지? C에서. if then else가 수도 없이 나온다, 그치? 프로그램 짤 때 계속 너희 조건을 따져서 요 조건이면 요리 가고 요 조건이면 이쪽으로 가라라고 프로그램을 짰지. 거기에 요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정해져 있으면은 if then else를 안 쓸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요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매출 스테이트먼트를 계속 썼을 거지. 그지? 근데 이 프로그램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될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걸 썼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네 스텝이고 오른쪽 가면 한 스텝 후에 또 이 컨디셔널 브랜치가 또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거대한 브랜치가 만들어져. 따라서 이게 CPU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바로 텀네이트가 돼버릴 수도 있다, 그지? 인풋 데이터 값이 바운드리를 벗어나면 바로 끝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쪽으로 가면은 1분 동안 돌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0.001초도 안 걸리고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럼 어떻게 알아? 반복해서 돌려보는 거야. 한번 돌려봐도 안 되지. 첫 번째 돌릴 때는 브랜치가 이렇게 가는데 두 번째 돌릴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돌려서 될 일도 아니야. 그래서 무수히 반복해서 돌려봐서 통계치로 알 수는 있어. 그러니까 요 버스트에 대해서 이게 다 버스트고 여기 또 중간에 아요가 막 끼어 있거든. 복잡하다, 그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스트 타임을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 친구 질문이 키포인트가 뭐냐면 쇼티스트 잡 버스트는 제일 좋은 알고리즘이다. 근데 이게 실험 불가능한 알고리즘이다. 그럼 왜 만들었어?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알고리즘이고 이론적으로만 있는 알고리즘이다. 왜 만들었어? 다른 알고리즘을 저기 건져. 그렇지. 다른 알고리즘을 이게 옵티멈이라고 했잖아. 이상적인 거거든. 옵티멀이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을 이 옵티멈에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야. 의미 있지?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옵티멀이야. 저 뒤에 질문한 친구 말 되지? 이론적으로 옵티멀이다. 현실적으로 못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만 왜 만들어놨냐? 현실적인 알고리즘을 이걸랑 비교를 해서 얼마나 이상적인 것 대비 현실적인 것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놨다고. 현경이. 네? 알았어? 네. 앞에 있으니까 공부 잘 돼? 네. 너는 등록금 두 배네. 자. 그 다음에 example of a non-preemptive shortest job first. shortest job first 중에서 non-preemptive가 있고 preemptive가 있었다. 그지? preemptive는 어렵거든.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해보자. process P1234가 있고 arrival time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burst time이 저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shortest job first, non-preemptive일 경우에 P1이 일단 뭐 arrival time 00이니까 얘부터 먼저 돌아야 될 거라고. 0시간에 P1이 돌아. 돌고 일단 돌면은 프리엠션이 없지. 프리엠션이 없으니까 끝까지 지가 돌고 싶은 만큼 다 돌아. 그래서 이게 버스 타임이 7이니까 7만큼 돌았다고. 돌한 상태에서 이게 7이니까 이게 5, 4, 2 전부 다 자기보다 먼저 들어와 있지. 그러니까 요 세 개의 프로세스가 이미 레디 큐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야. 그치?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내가 셋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 쇼티스 한 개. 누구니? 버스트 타임이 제일 짧은 게 얘지. 그래서 P3를 돌리는 거라고. 내 말 이해했니? P3를 돌리면 요게 1짜리니까 8초가 됐고 이미 레디 큐에 두 개가 남았어. 둘 중에 누가 짧아? 똑같아. 둘 다 4짜리야. 그러면은 뭐 순번대로 숫자 PID PID가 작은 것부터 먼저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P2 돌리고 P4 돌렸어. 이렇게 했을 적에 Average Waiting Time은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이런 거야. 됐어? 대표야, 이해했어? 진짜로? 자, 이제 Preemptive Shortest Job First 한번 해보자. Preemptive 뭐라고? Preemptive shortest job first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도니? 어떤 프로세스가 먼저 도착하고 먼저 CPU를 차지하고 도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나중에 도착한 프로세스가 shortest job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프로세스의 리메이닝 타임보다 버스트 타임보다 더 짧은 게 들어오면 중간에 바꿔치기 한다 이런 얘기다. 그렇지? 야 그렇게 돌아가나 보자. 요 조건은 아까랑 똑같다. 똑같은 상태에서 아까랑 차이는 이제 프리엠션을 할 수 있다는 것밖에 없고 P1이 돌지. P1이 쫙쫙 돌았는데 2초가 딱 됐어. 2초가 됐을 된 순간에 버스트 타임이 4짜리가 돌았는데 2초가 지나면 얘가 5가 남았잖아. 그지? 7 빼기 2가 지났으니까. 아니, 5가 4보다 더 긴 놈이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래서 바꾼 거야. P2가 들어갔다고. P2가 들어가서 또 요, P2가 들어가서 3이 딱 됐는데 아무 문제 없지, 그지? 4초가 딱 됐는데 이 P3가 들어왔다고. 근데 4짜리니까 얘가 2초가 지났으니까 2초가 남았지. 2초가 남았고 1초짜리가 들어온 거야.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래서 바꿨다고. P3로. P3는 1초짜리밖에 없으니까 1초 돌면 얘는 완전히 끝나. 끝났고 그 다음에 누구냐? 얘 들어왔어? 아직 5초가 됐으니까 얘도 들어왔다, 그지? 얘도 들어온 상태니까 얘가 4짜리고 얘가 아까 2가 돌고 2가 남았지? 얘가 7 중에서 2가 돌고 5가 남았지? 얘가 제일 빠른 짧은 놈이잖아. 그래서 P2를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P4를 돌리고 그 다음에 P1을 돌리고 이 순서로 돌리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야, 그렇게 했을 적에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은 어떻게 되니? 저 밑에 계산했던 식으로 요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은 계산할 수 있지? P1이 처음에 총 몇 초 기다렸어? 처음에는 0초 기다렸지만 P1이 여기 또 나타나니까 이때는 11초를 기다렸잖아. 그지? 그래서 왜 9냐? 앞에 2초를 뺀 것 같습니다. 어? P1이 돌아간 2초 동안 뺀 것 같습니다. P1에 11초에서 2초를 뺀 것 같습니다. 11초에서 2초를 왜 뺐냐고? P1은 하나도 안 기다렸었고 저 그 다음에 끝에는 11초를 기다렸는데 처음 돌아가는 그래 처음에 들어가자 말자 자기가 바로 돌고 그 다음에 5초짜리가 남았는데 5초짜리가 11초를 기다렸어. 그래도 이상하다. 아 여기서부터 그래. 여기서부터 요만큼 따지니까 그치? 네. 자기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또 9초를 기다렸으니까 9가 됐다. 됐고 P2는 얼마 기다렸니? P2가 여기서 P2는 자기가 처음에는 이 시간은 기다린 시간이니?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프리엠션 해서 자기가 먼저 돌았지. 그러니까 요때는 P2 입장에서는 기다린 시간이 없다 그치? 안 기다렸고 그 다음에 P2가 요때 다시 돌았으니까 요 사이의 간격이 얼마냐? 요 그래 요만큼 돌았고 여기서 또 자기가 계속 돌고 싶었는데 요놈 때문에 못 돌았으니까 요만큼 기다린 거야. 그치? 그래서 1초만큼 기다렸고 그 다음에 P3는 지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돌았으니까 하나도 안 기다렸고 P4는 언제 들어왔어? P4가 5에 들어왔지. 5에 들어와서 이만큼 기다렸으니까 이만큼 기다렸다고. 이해했어? 네. 근데 왜 마지막에 3이 못 되는 거야? 어? 빼기가 아니라 되는 거. 뭐라고? 나누기 4에다가 왜 4를 빼냐고? 3을 빼냐고? 왜 뺐어? 빼기 안 돼. 그건 뭔데? 어? 아, 이 꼴이라고? 이거 고쳐놓을까? 이게 PDF인가? 아, 이게 전부 이미지여서 고쳐지나 보자. 앞에 영어 틀린 것 같은데. 어디? 그 앞장도. 아, 그래? 이거 고쳐주자. 또 있어? 아까 어디? 제목이요. 다음 장. 몇 페이지? 전장이. 11페이지요.
아. 무슨 눈발따? 어? 진도가 너무 느려, 느려서 문제 있어? 엄청 빨라? 엄청 느린 거야. 자, 이제 이게, 봐, determining length of next CPU burst. 다음번 CPU burst의 시간을 이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알고리즘으로 정해보자. 이런 의미다. 그래서 can only estimate in the length. 이, 봐봐. 이게 정하는데, 이 사이에 명령어 개수를 따지면 이 시간을 정할 수 있니? 요 시간을 계산하는 게, 이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한번 알아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 저 10버스트 타임을 끌어내려고. 그래서 이게 복잡한 수학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학부에서는 아는 몰라도 돼. 이 저 강의 자료 만드는 교수님이 이거를 여기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다. 책에 안 나오지? 나와? 네. 어. 이거는 내 생각엔 너들 별로 필요 없는 거다. 뭐 별로 몰라도 되고. 그 키포인트가 CPU 버스트 타임을 그 길이를 수학적으로 한번 모델링을 해보고 측정해보자 이런 의미다. 그래서 내 저 흑백 자료인 이 부분을 뺐거든. 그러니까 뭐 별로 필요 없다라고 보고 지나가자 우리도. 네? 그 다음에 priority scheduling 바로 가자. priority scheduling은 세 번째 알고리즘인데 첫 번째 알고리즘이 뭐였니? first come first out 맞지? first come first serve나 같은 말이고 두 번째가 shortest job first 세 번째가 이제 priority scheduling인데 priority scheduling이 나오면서 이제 priority란 말이 처음 나왔다 그지? priority는 뭐니? 지금까지는 스케줄링을 하는데 우리가 뭘 봤어? 뭘 보고 스케줄링 했어? 오직 시간만 봤어. 저 길이만 봤다고. 길이만 봐서 버스트 시간을 보고 짧은 거를 먼저 돌려주면서 효과가 있더라. 이거를 우리가 알고 그 길이를 기준으로 스케줄링 한 방식을 썼고 이제 길이가 전부가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됐어. 뭐가 길이보다 더 중요해? 키 크면 똑똑하냐? 아니지? 똑똑한 친구부터 먼저 돌려주는 게 필요하잖아. 짧은 글을 먼저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세스가 짧고 길고는 둘째치고 중요한 프로세스와 덜 중요한 프로세스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돌려주겠다는 게 프라이오리티라고. 더 쉽게 얘기하면 조금 미안한데 이게 계급 얘기, 군인 얘기해보자. 사병들이 프로그램 짠 거랑 장교가 짠 거 둘 중에 누가 먼저 돌 것 같아? 장교가 짠 프로그램을 먼저 돌려주자는 게 프라이오리티 베이스야. 사병이 짠 짧은 프로그램과 장교가 짠 긴 프로그램이 있으면 누굴 먼저 돌려주니? 장교지. 장교래. 장교 걸 먼저 돌려주면 그게 priority based scheduling이야. 잡의 중요도가 길이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다는 주장인 거지. 그치? 이 사회가 다 계급 사회다 보니까 우리 대표가 짠 프로그램이 있고 대표 아닌 부대표가 짠 게 있으면 대표 걸 먼저 돌려주는 게 프라이어티 기본이야. 기분 좋아? 어떻게 됐다고? 이 놈 인마 비웃어. 대표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알아? 네가 한번 해봐. 오늘부터. 어? 너 한 달도 못할까? 대표 좀 많이 부지런히 도와줘. 그래서 priority란 거는 새로
우리가 도입한 개념이다, 저것도. 개념인데, 생각해봐. 저게, 너들 달걀 세울 줄 알아? 그게 콜럼버스 달걀 아니야. 사람들이 달걀을 세보라고 내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 세워요. 술집에서. 콜럼버스가 나타나서 달걀을 박샥 깨서 딱 세우는 거야. 바보 같다고 다들 욕하지. 그렇게 세우기 전에는 지도 몰라놓고선. 근데 priority based scheduling도 똑같아. 우선순위에 따라서 스케줄링 하면 될 거, 됐지 뭐.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아는데, 저거를 가르쳐 주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 아, 이 중요도를 따져서 스케줄링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기까지에. 그래서 저게 프라이어리티를 중심으로, 저 프로세스의 중요도를 따져서 중요도가 높은 거를 먼저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전사는 개념이다. 그치? 전사는 개념이다. 맞아? 너도 프로그래머지? 네. 어? 네. 아니야. 너들 건축가가 말이야. 벽돌 찍는 놈이니? 너들 1학년들은 너들이 벽돌 만든 건축가로 비유하자면 벽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답답해. 건축과 다니는 4학년은 자기가 벽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지? 뭐라고 생각하니? 아름다운 건축가라고 생각해. 우리 전산학도는 뭐니, 그러면? 어? 너들은 뭐야? 너들 C코딩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지? 인터넷 없고 그런 우울한 세상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바꿔놨어? 게임, 아름다운 게임을 만들어서 얼마나 세상을 환상적으로 만들어놨어?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우리는 코딩하는 사람 아니야. 코딩은 일부야. 코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니? 상상하는 일이야. 그래서 프로그램 코딩 잘 못하는 사람 희망 가져. 코딩 못한다고 전산 끝이 아니야. 넘치는 의욕. 응? 꿈은 크게. 그지?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문과 쪽 소설이나 책 많이 읽어. 철학책부터 심리학책 이런 책 많이 읽고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프로그래밍 못해도 괜찮아. 프로그래머 돈 연봉 4천만 원 주면 구할 수 있어. 4천만 원 주고 너들이 1억 벌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프로그래밍 잘하면 더 좋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래밍이 전부는 아니다는 얘기하고 싶어. 왜? 4천만 원 작아? 6천 줄게. 그럼 돼? 예. 엄마, 너 꿈이 작아서 안 돼. 1억은 주세요, 그래. Priority scheduling 한다. 그래서 내 하고 싶은 얘기는 스케줄링에 priority란 개념을 도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priority가 뭐니? 어떻게 생겼어? 한국말로 우선순위고. Priority 어떻게 생겼어? 봤어? 응? 너 프라이어티 얼마니? 네? 너 프라이어티 얼마냐고? 얼마야? 내 프라이어티 얼마야? 50만 원. 너는 프라이어티 얼마냐? 자기 자신의 중요도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니? 없습니다. 해. 야, 인마, 프로세스의 중요도를 숫자로 표시를 해야 될 판이야, 지금. 그래서 이 priority number야. integer라고 하잖아. 정수값이라고. 중요도를 숫자로 표시한 게 priority야. 홍승기. 예. 너 우선순위가 얼마야, 이제? priority 얼마야? 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야? 예, 홍승기. 어? 아주 중요합니다.
야, 그거는 소설이고 숫자로 얘기하라니까. 쉽죠? 제일 신통찮은 놈이야. 프라이어리티는 숫자가 작을수록 높아. 그래서 프라이어리티가 제일 높은 프로세스가 0이다. 프라이어리티가 제일 높은 게 0이고 그게 누구니? 스케줄러야. 스케줄러는 지가 돌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도니까. 됐어? 그래서 중요도 중요한 사람이다. 뭐 덜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입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대표일 거야. 지금 비록 하품을 하고 있지만 대표의 프라이어리티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고 했을 적에 숫자로 그냥 1이다. 그 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할당을 한다고. 근데 대표가 자꾸 게으름을 부리고 우리 전체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 안 해주고 게으름을 부리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자꾸 떨어뜨리지. 이렇게 10이 됐다가 50이 됐다가 100으로 떨어뜨리지.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내 열심히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올려준 거야. 프로세스 똑같이 그렇게 된다. 응? 그래서 priority number is associated with each process. 그 숫자가 한 프로세스와 association 되어 있다. 정수 값이다. The CPU is allocated to the process. CPU는 이 프로세스한테 할당을 해주는데 with the highest priority.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 할당을 해준다. CPU를. Smallest integer는 highest priority라고 했지. 네가 요지를 예습을 안 하고 와서 10조라고 자기 자신이 가장 거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되지. 그래서 홍승기 잘 봐. 네. Highest priority는 smallest integer야. 네. 0이라고. 네. 오케이? 네. 너 priority 얼마라고? 0입니다. 10조 아니야. 그런데 이 프라이어리티에서 프리엠티브 방식이 있고 난 프리엠티브 방식이 있다. 이제 프라이어리티 너 프라이어리티 얼마냐? 어? 이 사람이 shortest job is a priority scheduling. shortest job은 priority scheduling이니? 아니지. 기립지 갖고서 따진 거야. 키 큰 사람이 priority 낮고 키 작은 사람이 priority 높다고. 근데 shortest job is a priority scheduling where priority is the predicted next CPU burst time. shortest job first 대해서는 priority를 다음번 CPU burst time과 association을 연결을 시켜 놓으면 되지. 그지? 그게 shortest job first란 scheduling의 개념이었다. 근데 이때 problem은 뭐냐면, 자, 이 priority scheduling이 아주 좋아. 지금 리눅스에서도 이거 쓰고, 유닉스도 쓰고, IBM도 쓰고, 모든 윈도우즈도 쓰고, 우리가 아는 모든 OS가 priority based scheduling을 한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니? problem은 starvation이라고. 굶어 죽는 놈이 있어. 뭐니? low priority processes. 이 우선순위가 낮은 놈은 may never execute. 절대로 못 도는 거야. 못 도는 개연성이 있다고. priority가 낮아서. 한 학기 내내 나랑 눈 한 번 안 맞추고 대화 한 번 안 하고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어. 스타베이션 걸린 사람들이거든. 솔루션은 뭐니? 에이징을 해.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을 공경을 하지. 힘없고 능력 없고 한데도 왜 공경하니? 연세 드셨고 경험 많으니까. 남은 건 뭐니? 힘은 빠졌지만 지혜가 남아있다고.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는 거 아니야. 그게 에이징 프로세스야. 그래서 as a time progresses, 시간이 진행될수록 increase the priority,
priority를 증가시켜라. Of the process, 그 프로세스에. 그게 aging이야. 문제가 뭐니? Priority based scheduling의 문제가 뭐니? Priority가 낮은 프로세스가 돌지 못해. 왜 못 돌아? Priority가 낮으니까. Priority 높은 프로세스에 밀려서 못 도는 거야. 계속 못 도면 언제까지 못 돌아? 평생 못 돌아. 실제 IBM의 경우는 3년 동안 못 도는 프로세스가 있더래. 진짜야. 실화야.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은 그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제해 주니? 구제 방법이 뭐야? 나이를 먹게 하는 거야. 오래 기다리지. 기다리면은 우리 노인네들 존 공경하듯이 프로세스도 오래 기다린 놈은 프라이어티를 자꾸 올려준 거야. 프라이어티를 올려주는 이유가 뭐니? 오직 한 가지 이유다. 오래 기다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프라이어티를 올려주면 언젠가 돌 거 아니야. 프라이어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프라이어리티를 인티저 숫자인데 이 프라이어리티를 여러 개와 상관관계를 지을 수가 있다. 우선 오래 기다리면 기다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프라이어리티를 올리면 이게 스타베이션을 막는 에이징 기법이 되게.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쇼티스트 자 퍼스트처럼 버스트 타임이 짧은 거를 프라이어리티를 올려주면 이거는 쇼티스트 자 퍼스트의 알고리즘을 프라이어리티로 바꿔서 돌리는 그런 방식이 되잖아. 이해했어?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 끝났다. 라운드로빈? 라운드로빈 뱅뱅 돌아가는 거지, 그지? 라운드로빈인데 이거는 이게 링크 리스트가 끝에 이렇게 아까 돼 있었는데 이걸 잘라버리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고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뱅뱅 돌지? 그래서 뭘 하고 싶니? 아까 first come first serve랑 round robin이랑 뭐가 달라? 어? 타임 퀀텀 개념이 도입됐다. 아까 누가 질문했지? first come first serve에서 시간이 긴 놈이 와도 계속 돌려줬잖아. 그럼으로 해서 비합리성이 생겼지. 앞에 그 긴 그 프로세스 때문에 콘보이 이펙트가 발생했잖아. 그지? 그 똥차가 앞에 막고 있어서 뒤에 빠른 차가 못 지나가지. 그게 콘보이 이펙트였는데 그게 왜 그랬어? 타임 퀀텀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 말 이해해야 돼. 허찬 이해했어? 어? 해봐. 내가 지금 무슨 말 했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전에는 타임 퀀텀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이제 타임 퀀텀 개념을 사용을 해서 그건 맞는데 타임 퀀텀을 사용을 안 함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 옆에서 자꾸 말해주지 말 막 너 허찬이 자꾸 망치는 거야. 문제점이 First job, first come, first out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 외우려고 그러지 마, 찬. 긴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동안 다음 프로세스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잘했어. 그래서 그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콤보이 이펙트. 그거는 나쁜 놈이지? 나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어? 해결하려고 이제 마, 네가 금방 얘기한 거야. 다시 물으니까 또 물어. 그렇지. 타임 컨텀이 뭔데? 시간을 몇 쪽에? CPU 버스트 타임 긴 CPU 버스트 시간을 쪼개서 조금씩 조금씩 돌리는 거야. 조금 돌리고 그 다음 누굴 돌리니? 다음 프로세스. 그렇지. 그 다음 프로세스를 또 조각만 조금 돌리고 그 다음 세 번째 프로세스를 조금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뭐가 이득이야? 이제 스타베이션이
아니야. 이거는 starvation이랑 다른 말, 뭐, starvation이 상관이 있기도 하다, 그래. 뭐가 좋아? 모든 프로세스가 공평하게. 공평하게 돌아가고, 아까 콤보 이펙트가 해결이 됐다. 아까는 긴 놈이 하나가 앞에 딱 맞고 있으면, 때 때문에 짧은 것들이 뒤에서 못 돌았잖아. 근데 이제 콤보 이펙트처럼 앞에 긴 놈이, P1이 아까 긴 놈이 있었지. 긴 놈이 앞에 딱 가로막까지 막고 있더라도 이걸 잘라서 P1 중에 일부만 돌리고 그 다음에 P2로 바로 돌리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긴 놈이 앞에 먼저 들어와도 타임 퀀텀이 도입이 되면 문제 해결이 되잖아. 그치? 이제 다 알았니? 네. 다 이해했어? 타임 퀀텀이란 개념이 지금 왜 도입됐는지 설명해주고 있다. 응? 타임 퀀텀이 그냥 도입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설명했듯이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빙에서 콤보 이펙트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타임 퀀텀이란 개념이 도입된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이게 지금 논리적인 사고의 발전이 눈에 쭉 보이니? 단계가 항상 프로블럼이 명확히 정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솔루션이 나온다고. 그치?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이게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 응? 근데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외운다든가 이해를 못하면 돌았으면 잊어버린다. 전산의 매력이야, 이게. 다 전산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사람이 만든 건데 인문학 비슷한 게 이게 전부 다 논리의 연결로 쭉 연결이 돼. 그치? 그래서 요 연결, 그, 저,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너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 말은. 응? 저 책 그냥 보고 외울 게 아니야. 이 CPU 타임을 이름하여 타임 퀀텀이라고 한다. Usually 10 to 100 milliseconds. 보통 타임 퀀텀은 10ms에서 100ms 정도의 인터벌을 갖고 After this time has elapsed 경과한 다음에는 The process is preempted. 프로세스가 preempted 되거나 And added to the end of the ready queue. 자기 타임 퀀텀을 다 쓰고 나면은 이놈이 다시 레디큐의 꽁무니에 가서 매달리는 거야. 그게 라운드 로빈이라고. 그치? 그래서 타임 퀀텀 조금 쓰고 꽁무니에 가서 매달리고 또 조금 돌고 꽁무니에 매달리면 기본적으로 라운드 로빈은 퍼스트 컴 퍼스트 아웃에서 발전된 거, 된 거기 때문에 전체 프로세스가 아주 공평하게 조금씩 조금씩 돌아간다. 그치? 어? 어. 이게 그 그다 계속 읽어. 너 목소리가 커서 좋아. If there are n processes in the ready queue and ready queue에 n 개의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는데 and the time quantum is q. 타임 퀀텀이 q라고 했을 적에 then each process gets n 분의 1 one of n. of the CPU time in terms Q time is 그치? 최대 Q 타임 유닛만큼 한 번은 n분의 1만큼은 돌아간다는 얘기다. Q 타임 퀀텀이 n분의 1 n우개니까 n분의 1만큼은 한 바퀴 돌면 돌아가지. 할당이 된다고 그래. No process weighs more than n-1 times Q.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도 n 빼기 1 곱하기 q 타임 유닛보다 더 오래 기다리는 프로세스는 없다고. 그지? 이게 뱅뱅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놈의 이 라운드 로빈의 퍼포먼스 측정을 어떻게 해볼까? q가 굉장히 클 때, 타임 퀀텀이 굉장히 크면은 뭐니? first in, first out 같이 되지. 근데 q가 작으면, 그 타임 퀀텀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주면, Q must be large with respect to context switch. Otherwise, overhead is too high. Time Q가, time quantum이 작으면,
아주 공평하게 잘 돌려주긴 하는데 컨텍스트 스위칭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컨텍스트 스위칭 그 자체는 오버헤드지 나쁜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또 뭐라구나 저 나쁜 단점도 있다 말이야. 오케이? 놈이 자꾸 문을 여냐? 자, 이거는 다음번에 하고 공부 좀 해라. 다음 주에 시험 볼게. 오늘 여기 본 데까지. 다음 주요? 다음 주요? 아, 아니 아니야. 내일 모레. 퀴즈. 15분짜리 퀴즈 본다. 8시에 정확히 볼 거다. 질문을 했었거든. 같이 이 친구들이 들어봐야 될 질문이었어. 녹음 잘 돼? 자바로요. 스레드 만드는 여러 개 만들어서 동시에 시켰는데요. 스레드가 실행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계속 실행할수록 랜덤으로 실행이 되어서 제어하는 방법을. 자바로 스레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실행을 했는데 그 스레드끼리 저들끼리 막 경쟁을 하더래. 순서 없이 해서 여러 번 돌리는데 돌릴 때마다 그 순서에 대한 정보가 다르게 나오더라. 그 어떻게 순서를 바로 잡을 수 없습니까? 그 질문이야. 고맙다. 그 스레드에는 API가 굉장히 많아. 그 시스템 콜이 스레드 포크가 있고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조인이라는 게 있거든. 어? 그래서 스레드 포크가 있고 스레드 조인이 있는데 혹시 이거 좀 찾아봤니? 이게 뭐냐면 이게 프로세스지. 그지? 이게 프로세스란 그 리소스를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인데 이 속에 스레드를 이렇게 여러 개 생기잖아. 생기게 만드는 게 스레드 포크고 생긴 다음에 나중에 이걸 이렇게 모아서 하나씩 없애는 과정이 조인이야. 조인이고 뭐 HC이고 그래. 그래서 이게 그 왜 저들끼리 마구 도냐면 여기에 얘와 서로 독립적이거든. 요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가 포크 생기면 지가 마구 돌아. 얘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스케줄링이 이 안에서 이제 마구 되는 거지. 네가 특별히 스케줄링 그 순서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응? 근데 이제 그 굳이 스레드의 순서를 정하려면 저기에 슬립을 시키거나 뭐 조인을 이용을 해서 순번을 정해줄 수는 있어. 그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고급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네가 스스로 좀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응? 공부를 많이 한 친구야. 그 다음에 넌 뭐 그때 무슨 질문 했었는데? 이거 스레드 모델에서요. Kernel 스레드랑 CPU랑 매핑하는. 제 친구는 또 이 질문을 했었구나. 이게 유저 레벨에서 이렇게 스레드가 있고 여기 LWP가 있고 LWP도 스레드다. 그지? 얘도 스레드야. 근데 이런 게 여러 개가 있고 LWP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커널 스레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PU가 또 여러 개가 있잖아. 어? 이게 진짜 CPU거든. 그러니까 멀티코어인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4단계 이 스레드와 얘들 간에 경쟁이 일단 일어나지. 유저 레벨에서. 그치? 요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이게 여러 개의 유저 레벨 스레드가 LWP를 서로 차지하려고 요 사이에서 스케줄링이 일어난다고. 이 스케줄러는 여러분들이 짜는 거야. 자기 프로그램 안에서 나는 FIFO로 하겠다. 아니면 프라이오리티 기본으로 스케줄링 하겠다 라고 짜면 그게 여기에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제 친구처럼 이 저들끼리 마구 돌아가서 이게 순서도 없이 중구난방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짜놓고 싶은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LWP도 사실은 이게 스레드이기 때문에 이 LWP와 커널 스레드 간의 매핑이 이 사이에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 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OS가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커널 레벨 스레드와 CPU 간에 또 이렇게 매핑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이에도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숏텀 스케줄러가 얘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저 친구 질문이, 이게 여러 단계의 스케줄링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해해. 요렇게 요렇게 저들끼리 중간중간에 3단계 4개의 서로 다른 스레드, 하나, 둘, 셋, 3개구나. CPU까지 4개구나. 이것들 간에 저들끼리 스케줄링이 중간중간에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자고. 됐어? 자, 이거를 시험 문제인데 받아봐. 구글에 가서, 내가 말했지, 너들이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시대는 아니야. 봐. 이게, 구글에 가서, 컨슈머 프로듀서만 프로듀서만 해도 지가 스레드까지 보여주잖아. 얼마나 많으면, 그지? 스레드 이거라도 치보면 여기에 줄줄이 쏟아진다. 전 세계 너 같은 대학생들이 한둘이겠어? 근데 전부 다 이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거 한 번도 안 들여다봤다는 소리야. 너들 대학생 맞아? 응? 이거 위키피디아에도 컨슈머 프로듀서 프로그램을 너무나 잘 풀어놨다고. 이 위키피디아였잖아, 그지? 내가 왜 너들한테 영어로 강의하고 영어로 교재를 쓰니? 여기 있잖아. 지금 그 시험 문제 낸 게 이거야. 그지? 아, 프로듀서 컨슈머 아니. 이거 비슷해. 이거보다 더 복잡한 거다. 여튼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아. 내 말은 대학생이잖아. 대학생은 강의실에서 배우는 게 한 10% 20%밖에 안 된다. 나머지 80%는 자기 스스로가 찾아야 돼. 해서 공부해. 어? 이게 저기 자바도 있고, 요 밑에 이거 자바 코드 있네. 그 다음에 C도 있고 C++도 있고 많잖아, 그치? C++ 좋아하면 이걸 들여다봤어야지. 이것만 있겠어? 충분히 많고. 유튜브에 가볼까? 유튜브에도 아마 강사도 있을 거야. 나 안 봤지만. 여기에 컨슈머 프로듀서에 이제 이게 무슨 대학이야? 이 대학에도 여섯 번째 강의에서 이거 다뤘대. 봐, 똑같잖아. 왜 영어로 가르쳐? 이게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한글로 하면 자료가 부족해서 딱 너들 맡은 나이잖아. Couple logistical things. Hopefully you have all turned in your programming assignment 2 by now, since it was due on Monday. If you haven't, you should probably do it. 예, 말하는 걸 자세히 들어봐. 내가 말하는 걸 거의 톤이 비슷해.
There's at least two people have a group chat. There are three recitations. That means on average at least three people in this recitation. 됐지? 제발 이런 거 보고서 집에서 공부 좀 해. 어? You should probably get online and double check. It is unfortunately easy. 이 자료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많다. 그리고 스레드 크리에이터 스레드 조인에 대해서 저기 영국 건데 뭐냐 cscf.ac.uk 이거 어디 적어놔봐. 요 URL을 좀 적어놔봐. 잠깐만 내가 크게 써줄게. 크게 써주려고. 뭐요? 어? 올려줘? 제목이 입력하시고. 어? 제목이 따서. 제목에 쓰라고? 야, 이렇게 칭찬하는 선생님이 어딨어? 해달라는 데도 다 해준다. 이 폰트가 또 너무 크다고 불평하겠네? 됐니? 여기 집에 가서 읽어봐. 이 안에 스레드다그가 이 정도 하면은 거의 뭐 프로페셔널 수준이야. 스레드가 스레드가 스레드를 낳고 낳은 스레드가 또 다른 스레드를 낳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복잡하게 스레드가 운영되는 예제 프로그램이 여기 있으니까 읽어봐. 영어로 물론 돼 있다. 그치? 영어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할 텐데 그래도 자꾸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영어 공부가 저절로 될 거라고. 됐니? 지나간다. 오늘 또 갈 길이 뭐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나.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인데 타임 퀀텀이 20으로 주어졌다고 했을 적에 이 예제 풀어보는 거야. 그 라운드 로빈은 퍼스트 컴 퍼스트 아웃과 차이가 뭐였지? 응? 타임 퀀텀이 도입된 첫 번째 케이스야. 그치? 그래서 사실상 라운드 로빈은 퍼스트 컴 퍼스트 아웃과 동일한데 거기에 앞에 먼저 도착한 프로세스가 긴 CPU 버스트를 갖고 있을 경우에 이게 웨이팅 타임을 길게 만들어주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긴 버스트 타임을 갖고 있는 P1이 P0가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지가 원하는 버스트 타임만큼 다 주지 말자는 얘기지. 다 주지 말고 계획적으로 주자. 예를 들어서 이게 P0고 그지? 여기 P1이고 여기 P2라고 했을 적에 이게 first come first out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FIFO로 들어왔을 경우에 P0가 이렇게 긴 CPU 타임을 원하더라도 이걸 다 주면 무슨 문제가 있어? Average waiting time이 길어지지? 그게 나쁜 거잖아. 나쁘기 때문에 이거를 지가 원한다 하더라도 요만큼만 조금씩만 잘라서 주자. 요 얘기야. 그지? 얘도 조금 돌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요만큼 돌리고, 요거 돌리고, 요거 돌리고, 또 요거 돌리고, 요거 돌리고, 요거 돌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돌리면 이게 P0가 긴 게 앞에 오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였지? 그래서 긴 거가 지난주에 또 하나 우리가 걱정했던 거가 저 CPU 버스트 타임을 에스티메이션 하기 힘들었다. 예측하기가 무지 힘들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그러면은 CPU 타임은 어차피 예측 불가능한 놈이니까 이렇게 잘라서 단위로 할당을 하자. 그 얘기가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의 정리였어. 자 그러면 라운드 로빈이었는데 이 라운드 로빈에서 타임 퀀텀을 20을 준 경우에 어떻게 되니 그 얘기다. 그지? P1의 버스 타임이 53짜리고 P2가 17, P3 68, P4가 24이면
이 버스트가 20짜리니까 53 중에서 20만 잘라서 먼저 돌리고, 그지? 그 다음에 P2가 17짜리니까 17을 돌리고, 17은 덜 끝난다, 그지? 끝에 자기가 20을 줘도 자기가 17만 쓰기 때문에 3만큼 덜 썼어. 덜 쓰고, 덜 쓰면은 거기서 바로 P2가 터미네이트가 되기 때문에 CPU를 스스로 반납하는 거지. 그치? 반납하면은 37초 순간에 스케줄러가 올라와서 돌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P3가 68짜리가 들어왔는데 37부터 20을 도니까 57일 돌고, 그 다음에 P4가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돌아? 왜 1, 2, 3, 4 순으로 돌아? 들어온 순서 아니지? 동시에 들어왔다고 보고, 12호 버스터만 다른데 라운드 로빈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치? RR이 라운드 로빈의 약자다, 저 위에. 그래서 P4가 또 57부터 20만큼 77까지 돌고, 그 다음 P1 돌 시간이니까 97 돌고, P2는 아까 끝났으니까 그 다음 P3 돌고 4 돌고 이렇게 해서 쭉쭉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렇게 했을 적에 average waiting time 쭉 계산할 수도 있을 거야. 한번 해봐. 내가 해보라면 꼭 해봐. 어쩌면 시험에 또 낼지도 모른다. 난 너들 안 믿어. 공부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안 믿어. 자꾸 그렇게 해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 Typically, higher average turnaround time. 이게 라운드 로빈이 typically higher average turnaround than shortest job first. 이렇게 라운드 로빈을 하더라도 shortest job first 하는 것보다는 turnaround time이 많다. But better response. 그렇지만 response는 좋아진다. 왜 그러니? Average turnaround time이 shortest job first보다 왜 길어져?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해? Shortest job first가 특징이 뭐니? 짧은 놈 먼저 돌려주는 거지? 근데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거는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그대로고, 또 다른 shortest job first의 특징이 뭐니? 짧은 게 들어올 경우에 내용의 프로세스가 실행이 안 되고, 오케이, starvation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 됐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 shortest job first의 특징이 뭐야? 이상적이야.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라운드 로빈이 이렇게 돌리면 쇼티스트 job first가 도는 거랑 비슷하니? 별로 뭐 조금씩 잘라서 돌리니까 쇼티스트 job first와 비슷한데 왜 여기에 higher average turnaround time이라고 그랬니? time quantum만큼 내지는 스케줄링 하는 만큼 오버헤드가 끼어들은 거지. 그치? 스케줄링을 굉장히 자주 한다, 그지? 얘가 shortest job first로 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얘 먼저 돌리지? 그 다음에 얘 돌리고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얘 돌리고 얘 돌리지. 스케줄링을 세 번만 딱 하면 끝나. 근데 라운드 로빈에서 타임 퀀텀을 주고서 이렇게 잘라서 돌리면 아주 공평하게 잘 돌리고 shortest job first 냄새가 나기는 한데 해서 좋아. 대신에 이게 자꾸 스케줄링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스케줄링 하면 할수록 오버헤드지. OS가 그만큼 많이 돌아야 되니까. 얘들은 뭐니? 얘들은 유저 프로세스거든. 유저 프로세스는 어디서 돌아?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시스템 콜이지? 시스템 콜인데 이게 P1, P2, P3, P4 이렇게 네 개의 유저 프로세스가 도는 거고 스케줄러가 이 속에 하나가 들어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커널 모드고 이게 유저 모드잖아. 그치? 유저 시간이 많이 돌수록 이득이지. 여러분들이 해피하니까. 너들이 돌리는 조합이 이것들이거든. 어플리케이션이거든. 근데 커널은 너들은 모르게 슬금슬금 돌거든 자꾸. 근데 이거는 안 돌면 안 돌수록 여러분들이 얘들이 유리하잖아.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컴퓨터가 돌아가는 시간이 얘대가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위에 게 얼마 돌고 밑에 게 얼마 도니?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 시간을 쭉 분석해 보면, 여기 CPU가 하나가 있다고 쳐. CPU 하나가 있을 적에 이 CPU가 이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돌려주는 시간 대비 커널이 도는 시간. 이게 수동 코드라고 했지. 얘들이 결국 들어와서 파일 시스템이나 IO 할 때 다 이게 수행이 된다. 이 비율이 얘 대 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내가 말해줬는데? 몇 대 몇? 대충 반, 5대 5다. 위에 게 반 돌고 커널이 반 돌아.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유저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시간이 한 50%가 되고 커널이 돌아가는 시간이 한 50% 돼. 그만큼 커널이 많이 돌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커널이 돌아가는 시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유저가 더 많이 돌릴 수 있으니까. 그치? 결국 얘들 돌리려고 컴퓨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맞지? 커널 돌리려고 컴퓨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지? 커널 왜 도니 그러면? 얘를 더 잘 돌리려고 얘가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자꾸 도는 거야. 똑같아. 내가 아무리 열려봐야 너들 실력 안 올라가지. 어떻게 하면 너들 실력 올라가? 너들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떠들고 해봐야 쓸데없는 일이라고. 알았어? 정신 차려. 그래서 요 시간이 그 스케줄링 하는 시간이고 스케줄링 하는 시간이 결국 커널에서 얘가 도는 시간이지 스케드 제로가 프로세서 제로가 도는 시간이고 얘는 돌면 돌수록 전체적으로 별로 이득이 없어. 안 도는 게 최고야. 이거 안 도는 게 뭐니? Shortest job first지? 어. First come first out도 이게 거의 안 도는 거잖아. 스케줄을 거의 안 해주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제목에 타임 퀀텀이 20인데 타임 퀀텀을 5로 줄여봐. 그럼 이게 또 요거를 네 조각을 나눠서 스케줄링 훨씬 더 잘 해주잖아. 그렇게 했을 적에 무슨 이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 프로세스가 버스트 타임이 5 이하짜리가 들어오면 이런 거는 shortest job first로 그냥 거의 돌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벌어진단 말이야. 자문 가서 서있으라. 독이니. 응? 내 말 따로 오겠니? 자, 그래서 time, quantum, time quantum and the context switch time인데 위에 process time이 10이고 그 밑에 이거 뭐냐? 이거를 6으로 줄였고 무슨 소리야? context switching을 위에 10일 때는 한 번도 안 했대. 6일 때 줄여놓으면 한 번 컨텍스 스위칭 했고, 그 밑에 타임 퀀텀을 훨씬 더 좁혀두면, 타임 퀀텀을 1로 줄여두면 컨텍스 스위칭을 9번을 중간에 하잖아. 그러니까, 컨텍스 스위칭 하는 시간만큼, 횟수만큼 이 얘가 도니까 커널이 돌아가니까 오버헤드라고. 그래서 너무 자주 해도 좋지 않아. 근데 자주 하면 좋은 면은 뭐니? 일단 공평하게 돌아간다, 그지? 앞에 그 먼저 도착한 프로세스가 긴 CPU 버스를 갖고 있더라도 그걸 쪼개뿌리면 짧은 CPU 버스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런 관점에서 타임 퀀텀을 좁혀놓으면 이렇게 공평하게 돌리는 효과는 있어. 뱅뱅 돌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들 애기들 빨아먹는 사탕 있지? 막대 사탕. 너들 다 하루를 굶겨놔요. 전부 굶어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지. 내가 사탕을 하나 딱 들고 와. 이거 어떻게 너들 사탕을 주면 좋겠어? 얘한테 딱 주면 얘가 바삭바삭 깨먹어버리지? 응, 79명이 굶는 거야. 그게 뭐니? 이게 longest job first야. 앞에 앉아서 이쁘니까 사탕 얘 주면 지가 다 혼자 먹는 거야. 근데 그걸 제일 공평하게 먹으면 어떡해?
0.1초씩 물리고 돌려줄 거야. 그치? 그럼 적어도 사탕을 0.1초는 빨아먹을 수 있잖아. 죽지 않은 만큼만 먹이는 거야. 그리고 또 앞에 와서 또 먹이는 거지. 컨텍스트 스위칭을 빨리빨리 하면 전부 다 불만은 없다. 적어도 한 번은 먹고 지나가니까. 턴어라운드 타임 varies with the time quantum. 자, 타임 퀀텀에 따라서 턴어라운드 타임이 뭐니? The turnaround time의 definition을 앞에서 한번 보고, 이제 time quantum이 process가 P1이 6이고, P2가 3이고, P3가 1이고, P4가 7이야. 이거는 주어진 문제야. 주어진 문제라고, 저 대표 뒤에 또 넣어, 잠깐 가서. 요렇게, 요게 주어진 문제일 때, 턴어라운드 타임 퀀텀을 우리가 조절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타임 퀀텀을 1만큼 줬을 적에 턴어라운드 타임은 타임 퀀텀을 1로 줬을 적에 11.0이 나오더래. 요 네 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타임 퀀텀을 예를 들어서 3을 주면 아 훨씬 더 줄어들었어. 어? 턴어라운드 타임이 then 타임 퀀텀을 이게 길게 주니까 좋아지더라 생각을 해서 5를 줬더니 최악이 됐어. 근데 타임 퀀텀을 6을 주니까 우와 더 좋아졌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타임 퀀텀을 조절하는 데 따라서 턴어라운드 타임이 이렇게 좋아지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바뀌더라는 얘기야. 근데 그 이유를 집에 가서 이걸 한번 따져봐. 왜 타임 퀀텀이 6을 줬을 적에 얘가 제일 후딱 빨리 도냐. 6을 주면 얘가 한 방에 끝나지. 얘는 6조차도 안 먹고 얘도 6도 안 먹고 얘는 한 6을 먹고 한 번 더 해줘도 돼. 무슨 얘기냐면 컨텍스트 스위칭을 추가로 더 해주는 게 얘 한 번밖에 더 없더라는 얘기야. 스케줄러가 딱 한 번만 제대로 도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그냥 한 방에 도는 거야. 근데 6보다 더 많이 줘도 예제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효과가 이게 최적 턴어라운드 타임이 가장 작게 들리는 시간이더라. 그런 얘기야. 이해했니? 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타임 퀀텀을 무척 작게 주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여러 번 일어나지. 예를 들어서 이게 타임 퀀텀을 2를 줘봐. 2를 주면 얘 돌리는데 총 적어도 세 번은 컨텍스트 스위칭을 일으키잖아. 스케줄하고 돌아야 되지. 얘 한 번은 적어도 한 번 먹고 얘는 그냥 지나갈 거고 얘는 세 번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스케줄러가 그만큼 많이 컨텍스트 스위칭을 할 때마다 스케줄러가 한 번씩 도니까 그만큼 스케줄링이 많이 돌아야 되고 스케줄러가 많이 돌수록 오버헤드라고 여러 번 얘기한다. 그지? 그래서 스케줄러가 많이 도는 거는 좋은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스케줄러가 안 돌면 좋으냐? 그것도 아니지. 스케줄러가 안 돌면 오버헤드는 없지만 뭐가 많아져? 공평성이 깨져. 그지? 그러니까 그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긴 잡이 앞에 먼저 들어와 있으면 이게 턴어라운드 타임이 전체적으로 또 다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게 명확히 왕도가 있진 않아. 왕도가 없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만든 것이 10ms나 100ms짜리를 하는데 요새 너들이 쓰는 컴퓨터는 대부분 10ms짜리를 타임 퀀텀으로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래? 여러분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생성하는 잡들의 저기 그 이 전체 소요되는 시간이 제각각이야. 뭐 인터넷 봤다가 숙제했다가 컴파일했다가 굉장히 다양한 잡들을 돌리니까 그 잡들의 시간을 평균치를 내기가 어렵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대충 통계적으로 한 10ms 줬더니 그게 최적화되더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의미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요. 오케이? 따로 오니?
이해했어? 확인할까? 모르는 것 같아. 아나 모르나 뭐 확인하자. 제일 잘생긴 친구한테 시켜보자. 오대호? 누구냐? 너냐? 아주 잘생겼어. 얘기해봐. 대호가 내가 말했던 걸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한번 얘기해줘봐. 나를 해피하게 해줘봐. 마! 덩치가 집초 맡은 녀석이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 더 크게. 더 크게. 아니야. 그럼 넌 무조건 6 이상 줄 거 아니야. 그지? 대우야. 그렇지, 요 경우에. 요 경우에는 타임 퀀텀을 길게 주면 더 최적이더라. 근데 짧게 주면 4를 주면 대우 이해하고 있어. 잘했어. 뭐? 타임 퀀텀 타임 때나 올 때나 회사에서 교수님이 이런 회사 좋던데 어디가? 타임 때나 올 때 어 아니지 컨텍스 스위칭이 아 그거 숫자가 똑같니? 오케이 그래서 왜 다르니? 한번 저거 자, 하나하나 다 풀어봐야 돼. 턴어라운드 타임의 데피니션이 뭐였더라? 주어진 시간에 스루풋이랑 달라. 조심해야 돼. 뭐였니? 앞에 몇 페이지 있어? 가보자. 턴어라운드 타임의 데피니션이 몇 페이지 있어? 어? 어? 6-7. 오케이. 여기 turnaround time은 amount of time이야. 시간의 양인데 to execute a particular process. 어떤 하나의 주어진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이야. 그게 turnaround time이거든. 그러면 다시 가보자고. 아까 그게 몇 페이지였니? 21? 어떤 프로세스가 요 네 개의 프로세스가 수행되는데 걸리는 총 시간 맞지? 그러면은 P1이 저 4일 때 따져보자. 4일 때 타임 퀀텀이 4일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니? 4일 때 얘 P1이 돌지? P2가 한번 돌면 끝났지? 아까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 이게 차트를 그려야 돼. P2가 돌고 얘는 4일 때 2가 남았고 얘는 끝났으니까 1이 1만큼 당겨졌으니까 7에서 시작을 한다. 그지? 그 다음에 P3이 끝나버렸고 P4가 돌면 요게 또 4만큼 도니까 3 남았잖아. 그 사이에 한때 스케줄로 몇 번 돌았니? 한 번, 두 번, 어쨌든 세 번, 네 번 돌았다, 그지? 네 번 돌고, 그 다음에 얘가 돌고,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돈다, 스케줄러가. 맞지? 5일 때 보자. 요 5일 때도 똑같겠네? 여기 오버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4일 때와 5일 때 왜 이게 달라지냐? 왜 달라지니? 응? 교수님. 예. 프로세스가 끝나고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도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난다고 봐서
오버헤드가 일어난다고 보는 건가요? 어쨌든 스케줄로 놓으니까 프로세스가 터미네이트 돼도 CPU가 스스로 자기가 내더라도 스케줄러가 돌아서 그 다음에 돌 프로세스를 골라내니까 그러면은 타임 퀀텀을 작게 나누면 나눌수록 무조건 손해가 아닐까요? 프로세스가 작게 나누면 나눌수록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퀀텀이 오고 프로세스들이 그 약간 작게 막 4시기여도 어쨌든 퀀텀 5마다 계속 퀀텀 스위치 일어나니까 계속 손해가 발생하니까 퀀텀이 작으면 작을수록 무조건 손해가 되는 게 아닐까요? 작으면 오베드가 더 많아지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지금 가면서 봐 이게 턴어라운 타임만을 따져서 그런데 턴어라운 타임은 한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때 걸리는 하나의 특정 프로세스가 돌아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그랬지. 그 턴어라운 타임은 짧아 길어질 수도 있지만 컨텍스트 스위칭이 많아지면 에브리지 웨이팅 타임 같은 거는 더 좋아지거든. 그지? 맞니? 에브리지 웨이팅 타임은 지난 그 이전에 그 몇 개 예제를 풀어봤잖아. 지금 턴어라운드 타임만 항상 따지는 건 아니라고 성능을 따질 적에 에브리지 웨이팅 타임도 따져야 되고 스루풋도 따져야 되고 그 앞에 이전에 우리 7페이지인 거 그 봤던 그 스케줄러의 성능 평가하는 기준이 5개인가 있었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가장 유리한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숙제야. 뭐 전체 소요되는 시간이 되잖아. 턴어라운드 타임의 데피니션이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여기 책에 좀 읽어봐야 될 거야. 책에 설명이 되었을 텐데 혹시 뭐 특정한 이 책에 이 부분 설명 없니? 누가 좀 읽어봐. 특정 프로세스가 소요되는 특정한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책에 좀 읽어봐. 네, 책을 안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특정한 프로세스를 누구를 잡니? 어? 책에 빨리 누가 후딱 좀 읽어봐. 4, 왜 5일 때 피크가 올라갔는지 설명이 없나? 누가 좀 설명해 줘봐. 나와 있어? 없어? 나와 있어? 뭐니? 성범이가 말해 줄래? 타임 컨텀이 너무 길어지면 선입선출이랑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또 콤보의 교체가 전혀 일어나고 그거 다 좋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4일 때와 5일 때 컨텍스트 스위칭 횟수가 똑같은데 4일 때는 왜 11.5고 5일 때 왜 12. 요게 조금 더 늘어나냐 이게 질문의 핵심이야. 12.5 되냐 12.25 정도 되냐 그게 질문이야. 그 설명 안 나왔니 책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래프가 5에 대해서 점을 딱 찍어 놨잖아. 12.25라고 어? 끝나고 그냥 타임 컨텀 다 처음에 날 그래프가 맞는 것 같은데 평균 대기 시간 에브리지 왼쪽 Y축이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적어놨잖아. 4일 때랑 볼 때 대기 시간이 달라지는 거 대기 시간 그러니까 이 축을 이거를 에브리지 웨이팅 타임이라고 바꾸면 이게 맞아들어? 네
따져봤어? 그럼 왜 제목 또 틀렸네? 이게 average waiting time이래. average waiting time이라고 하면 이 숫자가 맞대. 뭐가? turnaround time이 맞아? average waiting time이 맞아? turnaround time으로 누구야? 손 들어봐. 어. 5로 해놨을 때 앞에서 안 해봤는데 해봐 지금 하이퍼텀 살 때는 1, 2, 3, 4 P1이 작업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턴어라운드 타임이 어떤 프로세스가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는 거라고 아까 개념이 그러니까 P1에 대해서 따지고 P2, P3, P4의 각각을 다 따져서 내야 돼. 예. 그랬더니 여기 4까지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 예. 어. 하나만 해볼까? P1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타임이 P1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시간을 다 한번 더 해봐. 어떻게 돼? P1이 처음에 들어가면 타임 퀀텀이 4일 때 4만 해보자. 4면은 4 돌았지. 그 다음에 얼마 아유 이거 어떻게 따지냐. 한참 걸린다 저거. 턴어라운드 타임은 P1의 6자리잖아. 그러면 6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아니지 이게 6자리니까 0에 들어가서 여기에 4 1이 들어간다고 보나? 4에서 끝이 났잖아. 그치? 1, 2, 3, 4, 아, 0에 들어가는구나. 0, 1, 2, 3, 4. 이렇게 해서 네 칸을 먹고, 그 다음에 P2가 돌지? P2가 2자리니? 3자리야? 하나, 둘, 셋, 4, 5, 6, 7. X 돌고, 이게 P1, 이게 P2, 여기 컨텍스트 스위칭이 이루어지고, 8, 9, P3가 얼마짜리야? 여기에서 또 컨텍스트 스위칭이 쓰는데 이게 P3고, 9, 10, 11, 12, 이게 7짜리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P4가 돌고, 이걸 길게 그려요. 그 다음에 또 P1이 돌잖아. P1이 6자리니까 두 개를 먹고 여기에 P1이 또 돌고 P2는 다 돌았지. P2 다 돌았지. P3 다 돌았고 P4야. 하나 둘. 그치? 여기에 세 개. P4가 이렇게 돌거든. 10, 12, 13, 14, 15, 16, 17. 이렇게 해놓고서 P1이 P1의 턴어라운드 타임이 얼마냐를 보자고. P1이 완전히 돌아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니? 요만큼 돌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돌아야 되니까 다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4잖아 P1은. 맞지? 네. 그 다음에 P2가 다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7. P3가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딨어? 8. P4가 다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7. 이거의 에버리지가 얼마니? 11.5. 어? 11.5. 11.5. 맞아? 맞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게 5일 때를 또 따져봐. 올 때 따져보자. 이왕 시작했으니까. 자, 이제 타임 퀀텀이 바뀐다. 5만큼 먹었고, 그지? 이게 P1. P2가 여기서 세 칸이니? 하나, 둘, 셋. 이 P2. P3가 여기서 하나. P3. P4가 네 개. 하나, 둘, 셋, 넷. P4. 또, P1. 하나, 둘.
P4가 다섯 칸이고 단계가 어? 아 P4가 세 개야? 다섯 칸 다섯 칸이요 어디서 여기 틀렸어? 예 여기서부터 14까지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지금 다섯 개짜리 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몇 개? 이렇게 끝나지? 맞나? 아, 두 개. P1, 다음에 P4잖아. P4. P1이 한 칸. P1이 어디 갔어? 잠시 봐. 이렇게. 요거지. 이게 P1이지? P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두 칸. 이게 P1이고 이게 P4 맞나? 아유 자 이럴 때 또 따져봐 P1일 때 얼마? 언제 끝났어? 15에 끝났다 그지? 15 P2는? 8 P3는? 9 P4는? 17 이거 에버리지 얼마니? 어? 12.2 맞다 12.25래 그 맞네 시간이 길어도 길게 걸려도 어쨌든 알고 지나가니까 다행이다 됐니? 이 길게 시간이 걸렸지만 턴어라운드 타임이 명확히 뭔지 너들 이해했을 거야 됐지?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똑같은 그 조건에서 턴어라운드 타임 퀀텀이 4가 될 때와 5가 될 때 우리가 4일 때가 더 옵티멀이다는 것을 4일 때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 멀티레벨 큐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 멀티레벨 큐가 멀티레벨 스케줄링 큐라는 뜻이다 그치? 스케줄링을 하는데 보통인 경우에 단순한 경우에 Q를 하나만 둔다 브래디 Q 하나를 두는데 그 Q 이름이 뭐니? 쇼트텀 스케줄러야 쇼트텀 스케줄러 Q야 그러니까 스케줄러가 세 종류가 있어 굳이 나누자면 그지? 첫 번째 뭐니? 쇼트텀 스케줄러 두 번째 미디엄텀 스케줄러 세 번째 롱텀 스케줄러야 근데 미디엄텀 스케줄러는 잘 안 쓰는 거고 또 굳이 두 개로 나누자면 숏텀 스케줄러와 롱텀 스케줄러 이렇게 나누거든 롱텀 스케줄러는 잡 스케줄러 내지는 태스크 스케줄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숏텀 스케줄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스케줄러 뭐 프라이오리티 스케줄러나 이게 다 숏텀 스케줄러에 속하는 거지 근데 멀티레벨 큐는 이제 개념적으로 인터랙티브 프로세서 우리가 그 저 워딩 하거나 뭐 인터넷 브라우저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대화 맨 머신 사람과 기계 간의 이 인터랙션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포그라운드로 돌린다고 포그라운드가 우리말이 뭐냐 이게 전면에 나타나서 프로세스가 도는 거 그 다음에 배치 조합 같은 거 여러분들이 시험 본 OMR 카드 처리하는 거는 밤새도록 돌려도 되지 앞에 사람이 굳이 필요 없잖아. 지 혼자, 컴퓨터 혼자서 일을 하면 되지. 그런 것들을 백그라운드 조합이라고 그래. 조합이 그 사람과 무관하게 뒤에서 혼자 돌아가도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저 프로세스에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있거든. 응? 그렇게 잠이 와. 잠, 뒤에 가서 잠 깨, 빨리. 포그라운드 조합이 있고 백그라운드 조합이 있다. 인터랙션 프로세스는 왜 포그라운드니? 어? 왜 MS 오피스는 또 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포그라운드야? 사용자 입력을 끊임없이 기다리지. 또 사용자한테 화면 출력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지. 그러니까 사용자랑 붙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게 포그라운드로 돌아 전면에서 돌아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은 앞에 굳이 사람과 기계 간의 인터랙션이 없어도 돼. 그런 것들은 백그라운드 잡이라고 한다. 그래서 Ready Queue is a partitioned Ready Queue에 구분하기를 into separate queue, 두 개의 queue를 구분을 하자. Foreground와 Background Ready Queue로 두 개로 쪼개놨는데 앞에 Foreground에는 주로 Interactive한 프로세스를 집어넣고 백그라운드에는 배치 프로세스를 집어넣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더니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는 얘기야. 왜 그러니? 이게 왜 저 인터랙티브한 프로세스가 IO가 많거든. 그치? 끊임없이 사람한테 화면에 보여주고 키보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each queue, 여기 요 각각의 queue가 has its own scheduling algorithm. 그래서 각각의 queue에다가 독자적인 scheduling algorithm을 붙인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OS 하나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하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게 큐가 두 개가 있으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두 개가 필요하더라. 그 얘기야. 그래서 포그라운드에는 지금 막 배웠던 라운드 로빈을 돌리면 되고 백그라운드 같은 거는 퍼스트 컴 퍼스트 서버를 돌려도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돌리니까 뭐 조금 더 웨이팅이 있어도 없어도 큰 상관이 없더라. 그 얘기야. 스케줄링 must be done between queues. 그리고 이 두 개의 queue가 있는데 이 queue들 간에도 스케줄링이 필요하더라. 예를 들면 배치잡에 있는 백그라운드 queue에 들어있는 프로세스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 foreground로 올라올 필요가 있는 거지. 얘들이 마치 2군에 있는 야구선수 같아. 얘가 1군에 있는 애들이고 1군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관중들이랑 인터랙션이 이루어지잖아. 근데 2군에 있다가 실력이 늘면 1군에 올려주지. 1군에 있다가도 실력이 떨어지면 2군에 내보내지. 1군, 2군으로 기억하면 너들이 잘 기억하겠다. 그래서 요 얘기는 2군에서 1군으로 올라오는 그걸 뭐라 그래? 승군이라고 그러나? 승군 하는 그 스케줄링이야. 경마하니? 난 경마에 구경은 잘 하는 걸 좋아하는데 배팅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경마가 5군, 6, 4군, 3군, 2군, 1군 이렇게 나누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 리그가 따로 있어. 그 다음에 영국의 축구가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눠져 있어. 박지성이 뛰는 게 1군이고 2군도 있고 3군도 있고 4군 리그가 있는데 4군 리그는 동네 리그야. 가면은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냥 하는데 걔들도 뭐 굉장히 열심히 잘해. 우리 항공대에서 하는 저 축구가 4군 리그 정도 돼. 우리끼리 하는 거잖아.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3군으로 올라가고 2군 가고 1군 되는 거지. 자, 그래서 scheduling must be done between queues. queue 간에 scheduling이 이루어지는데 fixed priority scheduling 대부분 이제 priority를 fix 해놓고 한다. 즉 serve all from foreground then from background. foreground에 있는 프로세스부터 전부 다 서빙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백그라운드 작업을 돌린다는 뜻이다. 응? 그래서 1군 야구선수들한테 모든 관중들의 관심이 가고 그 다음에 그래도 더 열정이 남은 관중은 2군 선수들한테 관심을 갖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이때 문제점은 possibility of starvation이잖아. 이게 그 아사의 위험이 있는 거라고. 1군을 뭐 자꾸 챙겨주니까. time slice.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란 말이 타임 퀀텀이란 말과 똑같다. 응? each queue 여기서 queue가 두 개가 있는데 요 각각의 queue에는 get a certain amount of CPU time 일정 분량의 CPU 시간을 할당을 하고 which can schedule amongst the processes. 그 타임 퀀텀이 자기 queue에 있는 프로세스한테 적용을 한다. 즉 80% to foreground in round robin. 전체 CPU 시간의 80%는 이 foreground에 있는 round robin 방식의 전체 할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예를 들면 20% to background process. 전체 CPU 시간의 20%를 background 잡 돌리는 데 쓴다. 야구 구단도 80%의 돈을 1군에 쓰고 20% 돈을 2군에 쓰나 보다. 됐니?
야, 이거 한장 설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언제 공부하겠어? 자, 그래서 이제 Q가 이봐, 너들 조금 기분 나빠할 얘기 같은데 이 아래쪽이 priority 낮은 거고 위로 갈수록 priority 높은 건데 제일 낮은 priority가 누구니? 미안하지만 너들이 만든 숙제한 거야. student process가 priority가 제일 낮고 이거 돌려줘도 그만, 안 돌려줘도 그만이라는 뜻이다. 그 위에 높은 게 배치 프로세스고 너들 시험 채점하는 거, OMR 카드 돌리는 거, 그 다음에 interactive editing process, 대화형으로 편집하는 프로세스, MS Office 같은 거, 아래 한글 같은 거, 그 다음에 interactive process, 그 다음에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게 게임 대화형으로 막 총 쏘고 이런 거 있지. 총알 늦게 날아가면 돈 잃으니까. 그 다음에 더 최고 우선순위가 높은 게 시스템 프로세스야. 스케줄러나 버추얼 페이저나 스웨퍼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돌고 싶을 때 만사 제끼고 자기가 먼저 돌아요. 이해됐지? 그래서 전체 스케줄링을 하는 프로세스에 그 그룹을 이렇게 지어놓고서 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더라. 그런 얘기다. 아, 그리고 이제 멀티 레벨 피드백 Q는 이 지금 Q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는 거지.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네 개 있을 수도 있고, 그지? 그러면 요 Q들 간에 요 Q 안에서 스케줄링 하는 것도 있고, 그지? 요 안에 Q 속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들었으니까 요 안에서 스케줄링 하는 거는 독자적인 스케줄러가 있고 요 Q들 간에 등급을 올려주는 거 내리고 하는 거 얘기야. 이게 그래서 A process can move, 한 A process는 between the various queue, 요 queue들 여러 개들 간에 서로 옮겨 다닐 수도 있는데 aging can be implemented this way. aging을 적용을 하면 이 밑에 제일 학생 프로세스가 비록 priority가 낮더라도 오랫동안 기다리면 이놈을 올려서 언젠가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다. 그거를 적용, 여전히 공평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프로세스도 내가 런을 해놓고 한참 기다리면 언젠가 돈다 얘기야. 그게 돈은 기본 개념이 에이징이라고 나이가 먹으면 나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멀티레벨 피드백 큐 스케줄러 defined by the following parameter. 요 아래 파라미터를 고려를 한다. 첫째 number of queue, queue가 몇 개냐. 요 Q가, 요런 Q가 몇 개냐. 둘째, 스케줄링 알고리즘 for each Q. 요 각각의 Q에 대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다 다른데, 다를 수가 있는데, 요 알고리즘이 뭐냐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되고, 셋째, method used to determine when to upgrade the process. 요 밑에 군에 있던, process를 위에 군으로 언제 올려줄 것인가는 정책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외우지 마라. 그냥 이해하고 끝나면 된다. 이런 건 내가 절대로 시험에 내지 않는다. 암기하는 거는. 그 다음, method used to determine when to demote a process. 위에 있는 거를 밑으로 내리는 게 demote다. 밑에 있는 거를 올리는 거를 upgrade라고 하고. 그 다음, method used to determine which queue a process, blah, blah, blah. 너들 읽어봐라. 말이 너무 많아. example. 네, 이제 중요한 얘기했다, 그지? 시험 잘 보고 싶으면 저런 거 외우지 마라. 외우는 거, 난 너들이 암기해야 되는 거 절대로 시험에 내지 않는다. 대신에 너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만 줄기차게 물어본다.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일부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는 암기를 필요로 하기도 해. 미니멈. 그 정도만 암기해. 뭐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예제를 풀어보는데 Q가 3개 있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Q0, Q1, Q2가 있어서 이놈들 간에 Q0는 제일 위에 있는 Q는 타임 퀀텀이 8ms 짜리고 요 밑에 중간에 있는 Q는 16ms 타임 퀀텀으로 돌리고 제일 밑에 거는 first come first serve로 돌린대. 그렇게 했을 적에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거를 길게 적어놨다. 그치? 그래서 이거 그림 이해할 수 있겠니? 도균이 설명할 수 있겠니? 응? 이거 누가 설명해 볼래?
응? 성공이 공부해 왔지? 응? 해봐. 지금 우리 방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이 친구야. 무지무지 열심히 해. 성범이가 아마 내 생각에 OS의 도사가 될 것 같아. 해봐. 위에 맨 위에 있는 Q가 이제 무슨 순위가 높은 Q인데 각각의 그 우선순위마다 다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가장 그 낮은 그 우선순위가 낮은 맨 밑에 있는 Q는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스케줄링을 하고 위로 갈수록 이제 점점 라운드 로빈 식으로 되는데 점점 위로 갈수록 이제 빨리빨리 그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타임 퀀텀이 짧아집니다. 인터랙티비티가 더 높으니까 좋아. 잘했어. 고마워. 멀티플 프로세서로 스케줄링이다. 자, 이제 CPU에 프로세서 ORE 붙었다, 그지? 이 ORE 붙은 거는 뭐라고? 멀티 프로세스랑 다른 얘기다, 그지?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는 거는 이게 어떻게 하니? 프로세시즈라고 그런다. ES를 갖다 붙이고 ORE 갖다 붙은 거는 CPU가 여러 개라는 뜻이다. 멀티 프로세서 CPU가 여러 개 있을 때, 즉 멀티 코어인 경우에 스케줄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CPU 스케줄링 more complex. CPU 스케줄링이 더 복잡해졌고 when multiple CPUs are available. CPU가 여러 개일 경우에 homogeneous processors within a multiprocessor. 하나의 멀티프로세서라는 게 이게 하나의 멀티 CPU를 여러 개의 CPU를 갖는 하나의 컴퓨터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지금처럼 뭐 CPU 두 개의 코어가 뭐 16개까지 붙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A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시스템이야. 그 안에 homogeneous 한 프로세서즈가 같은 종류의 CPU가 여러 개 들어있는 거가 있고, 그지? 또 이게 컴퓨터 속에 CPU 종류가 다른 게 붙어 있는 게 있다. 뭐가 있어? 봤어? 어? 너들 컴퓨터 있지? 저 인텔 PC 말이야. 그 속에 CPU 종류가 하나가 있어? 두 종류가 있어? 세 종류가 있어? 어? CPU 종류가 하나가 될 있지? Yes, no. 왜 노니? 뭐가 또 붙었어? 하나 인텔 꽂고 하나 AMD 꽂냐? 어? 하나 인텔 꽂고 하나는 썬 CPU 꽂아? 누가 노라고 그랬어? 뭐가 노인데? 노가 답이야. 뭐가 꼽혔어? 인텔 CPU 꽂고 또 뭘 꽂아놨어? 서로 다른 종류의 CPU로. 어? 어? GPU를 꽂지? CPU만 CPU냐? GPU도 CPU야? GPU가 있고 GPU가 있지? GPU는 뭐니? 그래픽 코프로세서다, 그지? 이게 더 비싸지? 이게 저 팬도 딥다 큰 거 갖다 붙이더만 GPU가 엄청난 CPU야. 그러니까 GPU 같이 따로 들어있는 거는 이게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다고, 헤테로지니어스 하다고 그래, 그지? 자, 그랬을 적에 로드 쉐어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CPU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놈들 간에 한쪽에 잡이 많이 몰리면 안 되지.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것을 로드 쉐어링이라고 그래. 부하를 어떻게 균등하게 배분을 할 것인가? 둘째, 어시메트릭 멀티 프로세싱.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메트릭해. 이게 정확히 대칭이라고. 대칭인데 어시메트릭은 이게 그 CPU와 GPU가 있으면 비대칭형 구조거든. CPU한테는 CPU 잡만 몰아줘야 되고 그래픽 프로세서한테는 그래픽 잡을 몰아줘야 되지. 그런 경우에 어시메트릭하다. Only one processor access the system data structure. 그리고 elevating the need for data sharing. 이건 나중에 컴퓨터 구조 시간에 대학원 가서 배우자. 그 다음에 real-time scheduling. 자, 이제 스케줄링 중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면 리얼타임 스케줄링인데 북한에서 광명성 사무소 온다고 야단이지? 그 꼭대기에 뭐가 들었니? 리얼타임 OS가 돌고 있거든. 우리 크루즈 미사일이 있지. 크루즈 미사일은 군인들한테 물어보자. 어떻게 돌아가?
크루즈 미사일이 크루즈 미사일은 비행기지. 어? 그 미사일이 아니고 비행기야. 비행기가 미사일인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산이 있단 말이야. 어? 산이 있으면 여기서 크루즈 미사일을 이렇게 쏘면 이게 날개가 붙어 있어서 얘가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서 공격을 한다는 거지. 이게 크루즈 미사일이거든. 그래서 속도가 얼마니? 이게 헬기보다 조금 더 빠르다. 속도가 한 300에서 350, 그러니까 한 400km를 넘지 않아. 이게 빠르면은 이렇게 뿅 쏘면 이렇게 지나가 버릴 거 아니야. 지나가면은 여기서 맞지. 그래서 얘는 산을 타고 이렇게 갔다가 산이 내려오면 내려오고 산이 올라가면 또 따라 올라가요. 아주 멋있게 만드는 작은 비행기에 큰 폭탄을 갖다 붙이는 게 크루즈 미사일이야.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비행을 날면서 끊임없이 지형을 캐치를 해서 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정한다고. 그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릴타임 OS에 세계에 세 종류가 있어. 이 월드와이드로 세 종류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주로 비행기나 폭탄에 실는 게 윈드리버라는 게 있고 이게 인텔이 샀어. 이 회사를 인텔이 머지기를 했어. 인텔이 CPU 팔다가 안 되니까 OS 팔려고. 두 번째가 그린힐즈란 OS가 있고 이게 제일 비싸고 이것도 비행기에 주로 싣고. 세 번째가 리눅스웍스라는 회사가 있어. 세 군데 내가 다 가봤는데 요 얘들이 세 군데가 다 월드와이드 시장을 다 쥐고 있는데 비행기에 컴퓨터가 식빵맡은 비행기가 저 컴퓨터가 들어간다고 그랬지. 꼭 요맡하다. 여기에 안에 내부에 컴퓨터 카드가 16장이 들어가거든. 이게 F22 컴퓨터를 내가 봤거든. 이 속에 이게 16장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컴퓨터가 16장 카드가 들어가. 근데 이 속에 OS 세 종류를 다 집어넣어놨어. 미국놈 대단하지. 왜 그러냐면 이 한 놈도 못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설마 얘가 고장 나더라도 두 개는 놓을 것이고 OS가 서로 다른데 어플리케이션을 알고리즘은 기능 같은데 다른 알고리즘으로 구현해놨어.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죽더라도 다른 놈은 계속 도는 거지. 그래서 이런 폭탄이나 비행기나 그 꼭대기에는 헤드에는 제가 하는 걸 전부 다 리얼타임 OS가 들어가 있고 리얼타임 시스템은 리얼타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하드 리얼타임이 있고 두 번째 소프트 리얼타임이 있는데 우리 자꾸 무기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저기 조만한 공유기 있지? 인터넷 공유기 아니면 인터넷 스위치 있지? 허브나 그 속에 다 리얼타임 OS가 들어간다. 다 이 회사께 OS가 들어간다. 민수용으로. 그 다음에 가정용 로봇 있잖아. 청소하는 로봇 그 속에도 OS가 들어가거든. 까봐 OS가 보이나. OS 더 잘 만들면 청소 더 잘 할 거라고. 미안하지. 계속. 자, 그래서, 하드 리얼타임이 있고, 하드 리얼타임은, 리얼타임 OS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데드라인이야. 데드라인. 너들 숙제 낼 때 데드라인 있지? 그 데드라인 못 미치면 어떡해? 조교가? 안 받아주잖아. 받아주는, 감점시키는 조교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안 받아주는 게 룰이고, 그 데드라인을 못 미치면, 하드 리얼타임이나 소프트 리얼타임이나 둘 다, 이제 에러가 나는 경우인데, 근데 데드라인을 하드 리얼타임과 소프트 리얼타임의 데피니션이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데드라인을 못 미쳤을 경우에 카타스트로픽 이벤트가 발생하면 아주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하드 리얼타임이야. 폭탄이 터진다든가 폭탄을 문제를 잘못했다든가. 근데 소프트 리얼타임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저 문이 자동으로 딱 타이밍을 맞춰서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앞에 갔는데 못하고 문이 안 열렸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건 아니지. 그 경우도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한 거는 마찬가지거든. 그런 경우에 소프트 리얼타임이라고 그래.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소프트 리얼타임이라고 구분해. 그래서 이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은 required to complete the critical task within a guaranteed amount of time. 주어진 시간에 보증하는 시간 내에서 크리티컬한 태스크를 수행해야 되는 것. 데드라인 안에서. 둘째, 소프트 리얼타임은 requires that the critical processes receive a priority over less fortunate one. 소프트 리얼타임은 이 소프트 리얼타임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프로세스로서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것.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고 해서 개런티가 되는 건 아니다, 그지? 그 위에는 개런티란 말을 썼잖아, 여기에. 어떤 요 하드 리얼타임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타임 퀀텀을 CPU 타임을 개런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얘는 꼭 무조건 수행이 되겠지. 스케줄러가 얘한테 하드 리얼타임 프로세스나 스레드한테는 시간을 개런티를 해준다고. 지가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게 리얼타임 OS야. 하드 리얼타임 OS야. 소프트 리얼타임은 개런티를 못 해줘요. 저걸 원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대신에 우선순위를 높여주긴 해. 그래서 우선순위를 높여준다고 해서 개런티가 되는 건 아니다, 그지? 다만 그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 내지는 개연성이 높아질 뿐이야. 다르다, 그치? 아, dispatch latency. 개념적인 부분인데, dispatch가 뭐니? ROTC 저기 쓰이는 김 뭐냐 너 이름 아니야 너 옆에 ROTC 승계 디스패치가 어디서 봤어? 어? 기억 안 나? 저 중요한 얘기라고 내 단어라고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어디서 봐? 스케줄 어디서? 맞아? 어? 맞다. 레디에서 러닝으로 가는 게 디스패치다. 굿. 잘했어. 그게 레디 큐에 있는 프로세스를 중에서 스케줄러가 보고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놈, 레지는 CPU를 차지하고 돌게 만들어서 쭉 뽑아서 CPU에 집어넣는 게 디스패치다. 그지? 반대는 뭐니? CPU에서 돌고 있다가 자기 시간이 다 됐거나 스스로 우선순위가 낮아서 쫓겨나는 놈이 뭐라 그래? 세이브. 그 왜 세이브라 그래? 그렇지. 현재 돌고 있는 상태 값을 저장을 하고 레디큐로 다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세이브라 그래. 디스패치에 유사한 말이 있다. 디스패치 말고 이거를 리스토어라고 하기도 한다. 이게 그 다시 아까 세이브의 반대 개념이거든. 세이브와 리스토어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기도 한다. 됐지? 자, 거기에서 디스패치 레이턴시는 뭘 의미하니? 디스패치를 하면 레디 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놈을 골라서 CPU를 차지하고 돌리려면 거기 스케줄러가 돌아야 된다고. 그치? 스케줄러가 도는데 거기에 지연 시간이 발생하지? 딜레이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딜레이 시간이 이 시간이야. 봐.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무슨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게 대부분 인터럽트인데 인터럽트 프로세싱을 처음에 먼저 하지. 그러고 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뛰어가서 프로세스 모드가 프로세스 메이드 어벨러블 해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인터럽트 를 아요 끝난 그놈이 와서 돌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디스패치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그 디스패치 레이턴시가 이만큼 길어요. 그러다가 컨플릭트가 생기고 뭐 디스패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쭉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디스패치 레이턴시 다음에 리얼타임 프로세스가 실제 돌아가는 게 끝에서 두 번째 줄이야. 리얼타임 프로세스 엑시큐션 하고
그 프로세스가 끝나는 게 좀 제일 마지막 줄이거든. Response to event잖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니? 무슨 얘기냐면 봐. CPU가 있지? 여기 디스크가 있다고? 어? 디스크가 있고 여기 메모리가 있어. 메모리가 있는데 우리가 도는 프로그램이 여기 장착되어 있잖아 지금. 그치? 텍스트 데이터 DSS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열심히 돌리고 있지? 지금 돌고 있고 이 안에 스케줄러가 또 텍스트 데이터 DSS 스케줄러도 프로그램이니까 요 구조를 가질 거 아니야. 이거는 유저 프로세스고. 그지? 텍스트 데이터비에스 때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열심히 돌고 있다가 이전에 세이브된 프로세스가 이게 IO거든. 이게 디스크인데 이렇게 해서 디스크 작업을 여기 새끼 CPU를 갖고서 지가 열심히 디스크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하고 있다가 이게 디스크가 끝이 났어요. 디스크 그 작업이 끝이 나면 이쪽에 인터럽트를 걸지. 이렇게 인터럽트를 이쪽으로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CPU한테 야 나의 디스크 작업 끝났으니까 데이터 가져가. 그 얘기야. 그랬을 적에 지금 얘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돌리는 프로세스가 A라고 치자. A가 지금 돌고 있는 중에 이게 디스크에서 돌고 슬립하고 있는 프로세스 B가 이 디스크에서 새끼 CPU를 차지하고서 돌고 있었다고. 근데 디스크 작업이 끝이 났어요. 끝이 나는 게 첫 번째 줄이야. 즉 디스크 컨트롤러가 내 작업이 끝이 났으니까 인터럽트 딱 거는 거야. 그러면 얘가 자고 있다고. 자고 있는데 여기 꿀을 콱 쑤시지. 얘가 벌떡 깨잖아.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 콱 쑤셨을 때 얘가 벌떡 깨서 다시 공부로 돌아오는 시간이 저만큼 걸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잘 들어. 디스크가 얘는 이쪽 새끼 CPU를 갖고서 지 혼자서 IO 작업을 다 했다고. 다 했으니까 이제 인터넷 작업이 끝나면 이 새끼 CPU는 큰 CPU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인터럽트를 거는 게 알려주는 게 인터럽트잖아. 내 일 끝났다고 그냥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럽트를 걸거든. 걸면은 CPU가 인터럽트란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 발생하면 그때부터 인터럽트 핸들링 루틴에 가서 이거를 중단을 하고 이거는 돌리는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무조건 점프를 하지. 무조건 점프를 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가서 도는 게 인터럽트 프로세싱이 시작이 됐어. 인터럽트 벡터, 이게 인터럽트 벡터야. 인터럽트 벡터로 뛰어가서 프로세싱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로 뛰어가는 것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디스패치거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컨플릭트란 것이 컨플릭트지. 그러니까 스케줄러가 봐서 이 인터럽트 서비스가 무조건 돌아야 되고 이게 현재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세이브를 하고 뭐 이런 시간이야. 그리고 지금 그 인터럽트 그 프로세스가 아까 슬립하고 있는 놈을 디스패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리얼타임 프로세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디스크가 일어나서 예를 들면 인터럽트 그 프로세스가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일을 종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이벤트가 response to the event잖아. 이벤트가 다 끝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이만큼 딜레이가 생긴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금방 되진 않고 그 사이에 일부 레이텐시가 있어서 디스패치가 일어난다. 그 얘기를 길게 설명을 했어.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이밸류에이션을 해보고 싶은데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얼마만큼 좋은지를 이밸류에이션을 해보고 싶다.
valuation. valuation이 뭔지 알지? 값을 매기는 것. 이 valuation은 그 값을 가격 산정을 하는 게 이 valuation이야. 그래서 deterministic modeling 방법이 몇 가지 세 종류가 있는데 제일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걸 실제 임플리멘트 해보는 방법. 그치? 프로그램 짜서 돌려보는 방법. 확실하고. 둘째는 큐잉 모델. 이게 그 수학적인 모델로 큐잉 모델이라고 있다. 그 책 찾아보면 나오는데 큐잉 모델을 갖고서 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수학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디터미니스틱 모델링이 있는데 이게 지성도 교수님이 요게 전공이야. 지 교수님 붙잡아서 여기 좀 여쭤봐. 응? takes a particular predetermined workload and defines the performance of each algorithm for that load. 이 알고리즘에다가 어떤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서 job을 workload를 걸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방법이 deterministic modeling 기법이다. 지 교수님이 시뮬레이션이 전공이잖아. 그치? 요 부분이 지성도 교수님 전공이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는 어떻고 저떻고 뭐 이거는 안 했고 지나가도 되겠다. 솔라리스 2의 스케줄링 뭐 지금 리눅스도 모르는데 솔라리스 알아서 뭐 하겠냐. 이게 내가 뭐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 후딱 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왜 좌측 우측에 양쪽 다 있니? 우측에 이축이 뭐냐? 리얼타임 하이어 프라이어리티 어버브 노멀. 이게 그 아까 이게 군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내 생각에 이 리얼타임 프로세스 군이고 근데 그 중에 타임 크리티컬한 게 있고 하이스트 어버브 노멀. 이걸 왜 또 이렇게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양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그 아까 멀티 레벨 큐가 있다고 그랬지. 레디 큐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쪽 축이 여러 종류의 큐들이야. 레디 큐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보고 그 중에서도 리얼타임 군 중에서도 또 안에서 또 나눴다 이 말 같아. 뭐 별로 의미 없다. 몰라도 된다. 됐니? 요거 여기까지 스케줄링이 끝났다. 스케줄링이 끝났는데 질문 있으면 물어봐. 오늘 세마포 한다 그러면. 공간이 있던데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스레드 영역이 아니라 프로세스 영역 아닌가요? 프로세스의 프라이어리티 맞고 그 스레드의 프라이어리티가 일단 PCB,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PCB 안에 프라이어리티를 담는 그 칸이 있어. 그 프라이어리티가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여러 개가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이 프로세스 범주 내에서 스레드의 프라이어리티가 갇혀져 있는 거야. 어퍼 바운드, 로우 바운드의 속에 갇혀져 있다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워낙에 높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생기는 스레드들도 그게 따라가. 물론 그 안에서 스레드의 프라이어리티는 또 세부적으로 매겨지긴 하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바탕되는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준다는 뜻이야. 결국 레디큐되는 거는 프로세스인 거예요? 아니, 스레드. 더 이상 레디큐는 프로세스가 들어가지 않아, 스레드가 들어가지. 유닛 오브 스케줄링이잖아. 스케줄링의 대상이 단위가 스레드라고. 그러니까 스레드의 스케줄러를 뭐 프라이어리티를 보고 스케줄링 한단 말이야. 시비를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호출하는데 그게
LWP를 이제 링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정 스레드를 이렇게 링크를 하는 게 아니고요. LWP 잊어버리고 그냥 스레드만 있다고 생각해. LWP는 나중에 취직해서 꼭 고민하면 될 문제. 그게 무슨 그림인? 그 커스텀 파라고 풀어주셨다고. 그 아래로 내려 사막구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인데 위로는 안 올라가냐? 위로 올라가야지. 근데 사막구가 그림 잘못 그렸지? 올라가. 승승 이렇게 승군도 하고 떨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 승의 반대. 강군이라고 그러나? 군에서 떨어지기도 해. 또 어디서 이제 재밌어? 여전히 괴로워? 전혀 못 따라오겠어? 이제 거의 2분의 1이 이 챕터만 하면 2분의 1이 끝나거든? 맞나? 아니다. 이거 끝나, 이거 다음에 한 챕터 더 해야지 끝나나? 챕터 8까지야. 챕터 8을 하면 2분의 1이 끝나. 많이 공부했다, 지금. 또 하자.